자,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요죠. 저번에 20시간까지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에 노가다를 해서 29시간 50분 거의 10시간 가까이 이 디지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플레이 타임, 전체 플레이 타임의 이제 절반 가까이 추가로 노가다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전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내 화마다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은 말 그대로 디지몬 게임인데 저번 화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디지몬들은 해커의 이제 프로그램들이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나쁜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디지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상태로 탐정이 돼서 나쁜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난 디지몬 세계도 안 가고 디지몬들이랑 잘 싸우지도 않았어요. 탐정일만 했는데 갑자기 흑막인 줄 알았던 거대 대기업, 이 디지몬들이 나오는 이 거대한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 알고 보니까 그 수장이 디지몬이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꿀잼 냄새가 나면서 저번화에 오메가문도 나왔습니다. 내 오메가문이 아니라 내 이제 이 캐릭터 주인공 타쿠미의 친구의 디지몬이 오메가몬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대로 안되겠다, 지금까지 적들은 완전체 정도였는데 갑자기 궁극체가 무슨 길바닥 개미마냥 계속 퍼져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강해져야겠다 해서 10시간의 노가다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살짝 보도록 하죠.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팜섬 1을 보시면은 여기 똥이 보이시죠? 레벨 77짜리 얘네들이 추가로 경험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경험치, 배틀로 얻는 경험치가 증가하죠.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레벨을 올리는데 이제 보너스를 받았고요. 얘가 이제 궁극체로 진화하면은 더 많은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 궁극체는 역시 묘티스몬으로 최초 진화를 시키고 싶어서 궁극체는 아예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용 USB라는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개발도 하고 했는데 못 얻었고요. 못 얻었고요. 진화와 퇴화를 반복해서 지금 이 녀석들의 재능을 많이 올려놨고 특히 이제 주인공인 이제 톰니몬으로 시작을 했죠. 제 파트너 디지몬이죠. 재능을 맥스 200까지 올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200까지 올려놨고요. 특훈을 시켰습니다. 특훈을 시켜서 능력치를 올려서 지금 체력 610과 스피드 이제 74예요. 여기다가 이제 89가 맞군요. 89까지 올려놨습니다. 원래 디지몬이 50까지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재능의 절반, 그러니까 총 이제 150만큼 얻을 수가 있고요. 체력은 곱하기 10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력 61 그리고 이제 스피드 89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150이 들어갔는데 다른 이제 공격이나 뭐 방어, 이제 뭐 지능 이런 것들은 원래 진화할 때 좀 필요하지만 진화 조건은 그냥 레벨별로 맞추는 걸로 하고 레벨로도 안 되면은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태화 진화 시켜서 조건을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랑 체력에 몰빵을 한 이유는 체력이 좀 돼야지 한 방에 안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방에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맞춰놨고요. 스피드를 올린 이유는 이제 스피드가 올라가면 턴이 여러 번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템 같은 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훨씬 강해도 속도는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지 뭔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속도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지몬들도 맞춰놨고요. 궁극체로 진화할 수 있게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녀석들, 그리고 이 화염 드라몬을 저번에 완전체로 진화시켰는데 다시 퇴화시켜서 다시 75레벨 화염 드라몬을 만들었습니다. 가성비를 위해서 궁극체로 진화를 해도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이 아니라 스킬 보시면은 스킬도 이제 진화를 아예 처음 보는 디지몬을 일부러 진화를 안 시켰습니다. 이제 여기 나왔던 여태까지 게임 진행하면서 나왔던 것들만 거쳐서 이렇게 스킬들을 다 맞춰놨습니다. 뭐 마법, 뭐 물 스킬, 뭐 삼 스킬, 땅 스킬, 불 스킬 이렇게 다 맞춰놨고요. 아니면 비슷하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이템도 계속 사냥을 하다 보니까 뭐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공격 B라던가 이런게 나오고 구매도 한 것도 있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플래티넘 컵을 계속 돌았더니 컨버트로 완전체를 잔뜩 해서
지금 만전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아트라 캡테리몬 얘는 아니죠? 어딨지? 여기서부터 데이터몬, 도사몬, 라일라몬, 레피드몬, 릴리몬, 메가그로몬, 메탈그레이몬, 스컬그레이몬, 뭐 실피드몬, 아이언네오몬, 와이지몬, 왕개굴몬, 토우몬, 파일드라몬, 펌프몬, 화이트레오몬, 뭐 레오몬, 울퉁몬 이렇게 잔뜩 생겼으니까 얘네들도 잘 이제 로드를 해서 경험치를 먹여주면은 진행할 때 막혀도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내려온 거죠? 진화는 시키고 가야죠. 진화시키려고 노가다 한 거기 때문에. 드디어 궁극체로 지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역시 처음은 우리 솜디몬부터 시작을 한 파트너가 해줘야겠죠. 뭐 이건 진행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4개까지는 다 한번 찍어보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5레벨부터네요. 궁극체는 45레벨부터 진화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길었다. 배트맨으로 오랜 시간 살다가 모기로 진화하고 다시 드디어 거대 모기가 됐습니다. 왕팔이 됐죠? 어 이번에는 공격력이 높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공격력과 이제 지능이 밸런스 좋게 올라가서 다양한 스킬을 썼고 무엇보다 스킬을 지금 지능형 기술을 많이 배치해놨거든요. 마법 공격을. 근데 바로 뒤통수 때리고 물리 공격으로 넘어왔다. 스킬을 다시 설정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이트메어 솔저스 어둠 속성 스킬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건 똑같네요. 물리 계통으로 갑자기 바꿔버렸고요. 이거 좀 아쉽고요. 첫 궁극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스킬 설정 한번 해줘야겠죠. 세팅으로 넘어가서 혹시 몰라서 물리도 좀 뱅여놨긴 했거든요. 일단은 아이스 아처리 2로 바꿔야 되나? 데미 차이가 심하니까 2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코메트 해머는 없지 않나 나? 코메트 해머는 원래 물리구나. 병신. 내가 불을 얻어놓고 내가 지운 것 같은 안지였군요. 소닉보이드. 소닉보이드 대신에 뭐가 들어갈래? 아 마공 위주로 해놓고 생긴 거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크레센드 리프로 갈까? 번개도 지웠는데 크레센드 리프로 가겠습니다. 나이트메어 대신에 디스트로이드 캐논 물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됐고요. 생긴 것 좀 봐. 일본인 범죄자 같이 생겼네. 야 메가 시드라몬 첫 번째 걸로 보죠. 이걸 다시 태화시켜서 다른 디지몬을 만드는 건 너무 멀고. 아 근데 데이터가 없구나. 잠깐만요. 너는 왜 안 돼? 아 너는 투쿤에서 우정이 없네. 얘는 좀 나중에 시켜야겠다. 아 넌 바이러스야? 어? 아 얘는 이걸로 시키죠. 왜냐면 얘는 그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갖고 있으니까 주력으로 이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진화시킬 수가 없는데? 트리케라몬. 트리케라몬이 바이러스로 가는구나. 그럼 얜 데이터로 가야겠네. 탱크몬은 뭐 성숙기니까 빨리 진화시켜보자. 새로운 걸로 좀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뭐 할래? 데이터 할래? 전기 무속성 있는데 이걸로 하죠. 바이러스로 데이터. 데이터로 하자.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나이트몬. 오! 어 약간 괜찮은데? 방어력 높고 방어력이 증가한다. 오 베르세르크 소드 명중률 30% 확률로 한 채 직사시킨다. 와 상남자네. 아, 다음 누구야? 트리케라몬. 너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풀이네요. 트리케라몬 그댄 쿠간 벌레죠? 어 물리벌레네? 넌 못 끼고 있니? 속도구나. 아, 바이러스 둘 데이터 하나. 메가시드라몬이 데이터로 가줘야겠다. 얘는 저 알 것 같습니다. 메탈시드라몬 아닌가요? 얘는 얘는 디소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가죠. 이 녀석은 뭘까요? 얘도 용 같은데? 메가시드라몬 플래시오몬 처음 본다 나얘. 얘는 어 얘는 지능이다. 어 얘는 원래 지능으로 맞춰놨고 장비를 지금 잘 나왔음. 초과했다고?
아 지금 밸런스 너무 좋은데? 그쵸? 어, 너가 완전 챙기 좀 아쉽긴 한데 잠깐만요. 나이트문 뭐 진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화하면 나이트문 진화는 좀 어 진화는 다 60대다. 얘는 좀 크게 들어가는 친구네. 아 얘밖에 진화가 못 되는구나. 체력과 공격력 방어력 공격력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뭐 레벨 업하다 보면 되겠죠 뭐. 그러면은 화염 드라몬이 빠져. 난 많이 봤으니까 화염 드라몬이 빠지는 걸로. 얘는 못 깰 것 같을 때 대신 이제 진화 막 시키면 못 깰까봐 둔 건데. 아 왜 똥이랑 바꿔. 1번에 이렇게 두개 씁니다. 그리고 우리 얘네들 5명 주니어들도 열심히 지금 훈련 중이에요. 체력도 그렇고 얘네는 원래 자신에게 맞춰져 개성이 나오는 걸로 보여서 개성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방치를 했습니다. 알파몬 빼고요. 알파몬은 저 SP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구용으로 바꿨습니다. 체력으로 알아서들 크겠죠.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적작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아 근데 이게 메모리가 부족하네. 아 제가 혹시 메모리가 부족할까봐 화염 드라몬을 키워놓은 거거든요. 혹시 몰라서. 와 근데 화염 드라몬이 빠져야 될 정도로 부족하군요. 저번에 90에서 스토리 보고 얻은 메모리 칩까지 먹어서 딱 이제 100인데 얼마나 센지 상대를 해보도록 하죠. 플래티넘 컵을 하도 돌았더니 뭐가 나온지 외웠습니다. 첫 번째 개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죠.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왕개굴몬이 나오니까. 저 듀라몬은 왜 진화 안 시켰어요? 잠깐만요. 정신을 못 차려 또 이래. 여담이지만 디지몬 영상 댓글에 제가 제 오늘 모바일 게임 올렸거든요. 아, 드디어 디지몬으로 돌아오셨군요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계속 디지몬 게임하고 이건 디지몬 게임으로 안 쳐주나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듀라몬. 아 듀라몬은 진화를 못 시켰구나. 안 시킨 게 아니라. 아 듀라몬이랑 그러면은 사이버 드라몬 둘 다 안 된 거야? 아 얘는 우정이 안 됐지. 이거 멤버로 가야겠다. 아, 처음 멤버 세네. 한 번만 이겨내면은 상대 바이러스니까 이렇게 가게. 아, 뭐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경험치를 하나하나 매겨주면서 플래티넘 컵을 빠르게 마무리하자. 궁극체의 힘을 쓰면은 빠르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궁극체가 안 센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딱 30시간으로 시작을 하네. 귀신같이 시작한다 진짜. 가자. 준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 엔딩까지 달려줄 조합이에요. 아 물마 좋다. 저 한채에게 135의 어둠. 어 이러면 이게 필요가 없네. 마나 부족할 쓸 수 있겠지 뭐. 50% 확률로 맹독 상태로 만든다. 베놈 인퓨즈 갑니다. 모르겠어. 센 거예요? 아, 너희는 솔직히 보던 애들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봐. 솔직히 별로 안 세졌거든 얘네는. 데미지 면에서는 아이템을 바꾸긴 했지만 브링 데드.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둘이 나오기 때문에 돌멩이랑 호박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다음 파일 가면 바꿔줘야 되죠. 바이러스랑 데이터로 극혐이죠. 바이러스 데이터 누가 갈래? 플래시 호몬이 가자. 궁극체니까. 와 진짜 크다. 완전 키다리 아저씨인데? 이름이 베놈 묘티스몬이네요. 아 근데 저 플래시 호몬은 좀 아니다. 생 디자인이죠. 돌주먹 10레벨 둘이지만 궁극체이기 때문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나 이 디지몬 링크즈에서 본 것 같다. 제가 링크즈를 또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링크즈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강한 위력의 관통 공격으로 크리티컬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디멘션 시저. 와 강하다. 다음에도 데이터 둘이 나오죠. 꽃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놀라오기 때문에 물 하면 얼마나 들어가지?
아, 이래도 127밖에 안 들어가네. 50% 추가 받아도. 그럼 이거 쓰자. 인퓨즈가 좋네. 어차피 레벨업하니까 마나도 차고. 아, 눈에서 쏘는구나. 너무 괴물 같은데? 뮤티스몬이랑 전혀 안 느껴지. 뮤티스몬은 좀 머리 좀 쓰면서 좀 얍실하게 싸울 것 같은데 얘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디멘션시죠. 우리 프레시오몬은 뭐좀 등장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오몬이 지능형 딜러였죠? 그러니까 탱커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탱커인데. 다음은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 둘. 이 다음에도 바이러스 둘. 아, 바이러스 백신이었구나. 이 다음에는 바이러스 둘이니까 너는 두고 이렇게. 우리 베놈 뮤티스모는 다른 녀석들보다 재능이 높아서 훨씬 더 투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상 투쿤을 시킬 예정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엔딩까지. 투쿤 안 시킬 거기 때문에 타고난 이제 고정 능력치는 베놈 뮤티스몬이 가장 높다. 파트너 디지몬이 가장 높다 할수 있죠. 근데 맹독 좋은 건가? 나 봐도 모르겠는데. 때려봐. 레벨 차이가 워낙 심해서 완전체가 더셀것 같기도 하고. 한 방에 잡겠다. 브링데드 크리티컬도 있기 때문에 확률 높죠. 아, 좋죠. 아, 좋습니다. 아주 강하죠. 다음은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오션 웨이브의 피지컬 드레인에 아주 기통차게 나온다. 베놈 뮤티스몬이 선턴이지. 그러면은 그랜 쿠가모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 아니지, 아니지. 얘를 왜 넣었지? 어, 착각했다. 데이터인 줄 알았어. 모르는 디지몬은 다 데이터로 보이는 기묘한 현상. 아, 잡았고. 아, 그래서 한대 정도 맞아도 문제 없겠지, 뭐. 볼케 네이팜. 아, 세 배로 맞아도 지똥만큼 달죠. 열심히 올려놨기 때문에. 플래시오몬과 나이트몬으로 가겠습니다. 듀라몬이 40대 지나는 완전체였나? 제가 좀더 세니까 배치해 놓는 걸로. 제 자동전투를 돌려봤는데 굉장히 잘 싸우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상성에 맞춰서 씁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필살기만 쏠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불에다가 이제 그거죠. 이거 3배죠. 이거 뭐니? 마법이죠. 아, 좋아요. 프레시오몬 기대가 많아. 강해. 유일한 지능형 딜러야. 사실 난 뮤티스몬이 지능형일 줄 알았는데. 지능형이란 느낌이 강했거든요. 왜냐면 저번 뮤티스몬 필살기가 마법 데미지였기 때문에 맞춰놨는데? 미묘해졌어요. 이 조합으로 가야죠, 얘네도. 전부 백신이죠. 색깔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하여튼 백신 놈들.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레오몬만 성숙이더라고요. 소로불로. 그리고 자동전투하면은 광역기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 못 쓸래. 아, 이렇게 치면 그냥 볼켄 네이팜이 제일 세구나. 3. 어! 아, 너무 약해. 완전체 24레벨의 한계인가? 심지어 탱커니까. 생긴 건 되게 세 보이는데. 때리고. 때려봐. 아, 좋습니다. 야, 나 메모리 칩 5만 더 받, 뭐야. 못생겼어. 안티팬이. 혼란을 치료하고 HP를 회복한다. 이런 거안 씁니다. 회복기는 다 빼겠습니다. 회복기는 템빨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계속해서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 여분이 있을 거예요. 돈도 꽤 많이 모았고. 그리고 돈을 그 팜 굿즈 사는데 잔뜩 썼기 때문에, 수십만 원 썼기 때문에 여차하면 팜 굿즈 팔아도 되고요. 러닝머신이랑 잔뜩 사놨기 때문에 HP 뭐 제너레이터 같은 거. 여기는 색깔별로 나왔죠? 이 다음이 무속성이었나? 적당히 죽이고 어 강해. 너무 강해. 하이드로 워터 좋습니다. 아, 바꿔야죠.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되겠네요. 묘티스모님 에이스가 들어와야죠. 가운데가 에이스. 에이스 빨라요. 오자마자 다음 턴이에요. 다다음 턴 인퓨즈. 강력하시다. 얘 체력 왜 이렇게 없냐. 다음 애들은 겁나 많던데. 이대로 싸워도 되겠지? 이대로 싸워도 세겠죠? 야 좋습니다. 레벨업 해주고요. 아 근데 저 녀석이 못했다. 듀라몬이 못했다. 아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뭐 덤비라 그래? 다 뒤졌어. 가운데부터 가죠. 인퓨즈 갑니다. 맹독까지 걸어주기 때문에 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맹독? 그 꽃자매들이 맹독을 걸었거든요. 꽤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데미지가 브링데드. 어 많이 달아요? 야 아프다. 강력으로 할까? 25% 확률로 잠재우는데 하나는 잠들겠지? 와 세다. 하나도 안 잠들었어. 소름. 그러면 죽겠다. 재수 없으면. 어 아픈데? 하지만 스프레이도 잔뜩 나왔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이유는 쟤네 속도 불법 몇 번이나 발랐는데 아 베놈 몇 있으면 안 꿀리죠. 아 그만 써. 아파. 어 너무 아파. 왜 회복을 안 하냐? 죽겠다 저러다. 아 좋아 죽었죠? 쟤는 소로블루. 어 안 잠드나 봐. 상태 이상 아예 안 걸리는 건가? 맹독도 안 걸리고. 어 잠들었다. 말하니까 걸리죠? 눈치를 살살 보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바꾸자 그랭크가 뭔. 나와라. 궁극체 라인업으로 간다. 아 스피드 극혐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스피드를 좀 구성에 찍어 넣어놨거든요. 스킬에 하나씩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아, 안 걸려 쟤는. 이거 잘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엄청 셀 것 같지 않나요? 궁극체 필살기인데. 그렇지 강하다 강하다. 공격 발차기. 아 왜 이렇게 스킬에 메가리가 없지. 포기했나봐. 아 하지만 얘는 지능. 소로블루. 아 얘 뭔가 되게 좋다. 데미지가 괜찮네. 플래시 플래시용은 마나 왜 저래. 어떻게 된거야. 아 어 부질이야. 휘저. 아 강하죠. 인퓨즈 1.5배. 아 맹독까지. 얘가 좀 후하게 걸려주네. 지력을 올렸으니까 다시 내려줘. 멘탈 브레이크. 아유 아프죠. 독 데미지 겁나 세죠.
아, 너희들 많이 부족하구나. 야, 바꾸자. 우리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멘탈 차지 빌드. 아, 진짜 세다, 맹독. 점점 세지는 건가? 때려 넣는. 이렇게 강해졌기 때문에 스토리에선 문제 없지 않을지. 근데 뭔가 좀 내가 모르는 궁극체가 많다. 그치, 아는 게 별로 없긴 했는데. 버틸만 하지? 어우, 야, 데미지 좀 봐. 500? 맹독 겁나 쎄. 이거 뭐 직사 노리는 건 좀 그렇죠? 불! 아! 데미지 뭐야? 실화인가? 아, 평타 보니까 저럴만 하구나. 센 녀석이다. 엄청 튼튼해. 맹독 풀렸니? 아, 수준. 맹독이 진짜 극딜이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이거 뜨면 너무 아쉬워. 불 질러. 아, 디트로이드 캐논 했어야 되는구나. 1.5배지. 아, 이거 잡아줄 거지? 아, 그치. 와, 9천에 2만원. 드디어 이 지옥의 굴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굉장히 끔찍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싸웠기 때문에 쟤네들이랑 굉장히 끔찍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누구야? 토큰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얘네들은? 우정 좀 부족하네. 얘60 찍을 때쯤에 맞춰질라나? 얜60 찍으면 지나고 얘는 우정 80에 지나였죠. 왜 지나는 봤잖아요 저번에?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백신이 없네. 너가 와라. 너 세니까. 드디어 진짜 진행이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였죠? 잭슨 포럼 가는 거였나? 드디어 메인입니다. 아, 키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풀버전의 묘미. 어, 오메가몬. 야, 이제 우리도 안 꿀립니다. 보이시죠? 이 거대함. 어, 근데 야, 얘도 좀 안 꿀리긴 한다. 나 한번 태화할래? 어, 얘 세긴 한데 뭔가 뭐가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아, 가자. 아, 확실히 세 보이긴 한 합체한 놈이라 그런지. 아, 더빙 돼 있는 메인 캐스트 드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화로 넘어와서 한 30분 만에 보는 거겠지만 20분에서 저는 10시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오메가몬 타쿠미가 왔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 아, 원래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오메가몬이 이쪽으로 온 거였죠. 아구몬 파피몬으로. 근데 멍청하게 지가 온 이유도 모르고 있다가 기억났다고 합니다. 좀 얄미워. 아, 드디어 가나 봐. 디지털 월드. 어, 뭐야, 이터. 어, 이터가, 아, 이터 얘네가 만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로드 나이트몬이 살짝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디지털 월드를 이터가 앵무조개랑 그 앵무조개가, 아, 디지털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가는 거야 진짜? 아, 이런 설정이 있군요. 저는 로얄 나이츠라는 게 있다고 듣기만 했거든요.
난 그래서 그냥 강한 녀석들을 통틀어 놓은 그룹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임무가 있는, 약간 이제 명예직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제 직업이 있는 직종이었군요. 기사단이네 말 그대로. 기사단들의 이제 수장인 위그드라실이 이터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제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걔네들이 탄생하는 곳, 그곳이 어느 전내 공간이었다. 그곳이 우리들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였다. 구글이었다. 크롬이었다. 아,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 때 이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얄라이츠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파벌이 있고 걔들 중 일부가 우리 인간들도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터가 생겼으니까. 지상 전부를 없애버리겠다. 인간을 전부 없애버려서 이터를 로얄라이츠들이 쳐들어온다. 와, 갑자기 내용 설명 잘했다 이번아. 안 했으면 많이 헷갈릴 뻔했네. 디지털 시프트. 디지털 세계가 인간 세계랑 합치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운영하는 회장은 로얄라이츠와 관계가 돼 있다. 오메가몬 말고도 여기 와 있냐 로얄라이츠가? 야고 물었죠. 아, 오메가몬은 너무 세서 데이터가 크니까. 아,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2인데 용량이 이제 여기 넘어오려면 스타크래프트 1 정도의 용량이 필요해서 한번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요. 우리는 오메가몬은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다른 로얄라이츠들은 인간들을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다행이야 진화 잘 시켰어. 큰일날 뻔했네.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갑시다. 뭔가 느낌은 최후의 전투인데? 작전회의 시작하지. 중요한 게스트가 안 나왔어. 아르타? 아르타는 저번 화까지 완전체였죠, 디지몬이? 아르타는 이제 우리 이제 가운데 있는 여자의 오메가몬 파트너는 왜 오메가몬 파트너인지 모를 정도로 별볼일 없는 녀석이란 설정이었고요. 자, 아르타는 원래 이제 해커, 디지몬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해커로 굉장히 유명한 해커였는데, 예, 지금 이제 디지몬들이 나타나고 디지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랑 같이 여행을 했던 동료입니다. 근데 얘는 완전체라 찌끄레기다. 이제 분위기상 쟤도 진화했을 것 같은데? 궁극체 박앤세일이기 때문에.
모두 들어줬을 만한 얘기가 있다. 어, 좋아요. 아, 이게 이러니까 좀 좋잖아. 계속해서 무슨 대기업의 횡포, 사건 해결, 사이버 수사대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건 해결만 하고 다녀서 개노잼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디지몬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지. 지금 꿀잼으로 가고 있다. 지금 갑자기 노선 틀어서 약간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조금 싫었는데 갑자기 재밌어졌죠? 그래라 A, B의 事実はおそらく無関係ではない。 A そして、よって今回の作戦行動では、神城優子の奪還及びパラダイス。いきなり頭パーン。B実行の理由はこの際気にすんなってか。いくらなんでも強引すぎんだろう。名推理とは得てしてそういうものさ。だが至極真っ当な君の疑念の雲を払うため、 私が 新しく 手に入れた 証拠を お披露目すると しよう。 相変わらず 掴みどころね。 最近 起きた 迷いな 事件の 発生場所、 そして 現在 検知 可能な デジタル ウェーブの 流れを シミュレート した 結果、 定常的に 안정 状態に ある 大規模な 에너지 場所。 지금 온 세상이 난리인데 좀 안정적인 장소를 찾아냈다. 東京 全域を 覆う 원형 네트워크를 디지털 라인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건 이제 그 로얄라이츠를 뒷배로 둔 일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지 알았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하는 곳이 문제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로퐁기 지하, 일본의 이제 지역명이죠. 지역명이라고 하나요?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적 중에는 적을 공격하는 것과 우리 이 세 명의 친구가 또 있습니다. 유코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도 구해야 된다. 걔도 잡혀 있다고 해요. 나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살피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 시간이 너무 길었어. 도쿄 전체를 정전시키겠다. 해커가 쓸만하죠. 솔직히 가운데 있는 여자애는 오메가몬 친구라는 거 외에는 역할이 없어. 아무 역할이 없어. 가자. 우리 주인공은 무려 인간이 아닙니다. 게임 아바타입니다. 얘 몸은 식물인간 상태예요. 엄청난 재능이 갖고 있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데를 쏙 들어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능. 아 왜 자꾸 뭘 만들어. 나 갈 거야. 아이템 바꿔 가야 되나? 얘가 있다는 건 게스트로 오메가몬이 나온다는 뜻 아닌가요? 어, 굉장히 기대되는구만. 얘들아 개발해. 아 여기 아니구나. 아 됐어 그냥 해. 개발형이 없지만 뭐 상관없겠죠? 천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군사 USB라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자 진짜 진행이다.
플래티넘 컵 다음은 뭐 어떻게 언제쯤 하게 될까? 뭐 디지털 세계로 갈 것 같은데 이 양스인데 뭐 엔딩 보고 갈 수 있는 건가? 뭐 완 골드가 성숙기였고 플래티넘이 이제 완전체였으니까 뭐 다음 게 있다면 궁극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나요? 신주쿠 가라 그랬나요? 나 왜 기억을 잃었지? 아, 두 군데를 내기한 건 두 군데거든요? 예. 네. 그 록폰기 지하랑 잠깐만 타임? 난 대체 뭘 이해한 거지? 효코한테 물어보래. 너가 알려주면 안 될까? 효코씨 록폰기 지하시설로는 나카도 지하돌 통해서 가도록. 아, 전에 한번 갔다가 돌아왔었거든요? 나카도 지하도로 가는 거군요. 아라타는 먼저 이제 도쿄 정전을 위해 출동을 했으니까 아라타가 마음 편하게 도쿄 정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준 겁니다. 사실 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라타를 위해서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 걸로. 저 개발도 막 1분 전에 껐다 키면은 바뀐다 그랬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뭐 상관없겠지 뭐. 와우. 거기가 지하도가. 지하에 こんな 큰 トンネル가 있다더와. 지멧도 してるし, 壁가 우뇨뇨って してて, いかにも 지하っぽ. 아레? 거기 ちょっとだけ 디지털 시프트 してない? 오소라쿠 연령이 깊어졌고 디지몬이나 이터도 나타날 것이다. 뀨뀨. 오메가 한번 타고 가. 아, 나도 태워달라 그래 그냥. 뭐냐 쟤는? 아, 어찌됐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게스트로 오메가몬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군요. 게스트 지분이 싸움을 도와주기 때문에. 참고로 길이 어딘지 기억 안 납니다. 어디였죠? 여기였나요? 바다 보면 나오겠지 뭐. 내 왼손잡이니 그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전 근데 일본 지역 같은 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일알못이거든요. 계속 지역명이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난 일본어는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번역할 때 한국명으로 해주지. 데이터 둘. 너 가격기 없냐? 아, 가격기로 바꿔야겠다 얘. 내가 가격기를 지웠거든요? 괜히 지웠네? 이럴 때 써먹어야 되는데. 아, 오메가몬이 때릴 기회를 주겠네. 쳐줘. 아! 겁나 약함. 썬더! 5% 확률. 예이. 어, 뭐야 이거? 거식이야? 뭐냐 이거? 어, 뭐 있지 않았어요? 이겨서 흥분한 건가? 빰빰빰빰 빠바밤빰빰. 突然だが 君たちは ローラーの それとも 유코군의 모토 에? いきなり何? 京子さん? ではわず あ, 赤坂? 迷いがとは え? え? 아, 원래는 이제 10km 거리지만 디지털 시프트 덕분에 공간이 일그러져서 빨리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 좋은 설정이에요.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해라. 아, 얘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네. 얘는 아까 우리가 구하러 간 6호의 이제 아바타 유코가 이제 남의 아이디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디라기보다는 지 오빠 아이디를 쓰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지 오빠처럼 생긴 아이디를 쓰고 있었는데 그 녀석의 이제 부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러 가는 여자의 부하죠.
저번 화까지 계속 이제 이 여자를 무시하다가 오메가 몬한테 참교육 당했습니다. 더럽고 비열하게 두 마리 합체해서 참교육을 해줬죠. 안산라 유코하오 타스케니 이쿤가로 유코っていうか 유고っていうか もちろん 시 와자와자 아바타마데 카에테 유코의 姿は 유코의 오빠 모습이다. 에덴 증후군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는 우리 주인공도 에덴 증후군에 걸려서 몸은 누워 있죠. 소노 아바타오 츠코테 유코한와 유코한의 치치오 작소노 학. 도도도도시테 유코한와 가족의 縁가 우세요. 가족との 유코한 오네가이야. 유코의 아빠가 지금 로얄라이츠가 배후에 있는 그 대기업의 원래 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장이었는데 지금 로얄라이츠한테 먹혔죠? 대기업도 로얄라이츠한테 안 된다. 디지몬한테 안 된다. 빨리 가자. 부사이 자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아르타는 뭐하는 거냐 근데? 아르타가 진화를 했는지가 제일 궁금해. 주니어 네 지금 부모님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 친한 척을 해? 어! 막다른 길이네요. 와 이거 뒤로 돌아가서 저것도 먹어야 되나 상자도? 뭐 적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메모리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근데 메모리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난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동료들은. 무속성 궁극체를 만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플레이 타임을 굉장히 잡아먹는 행위가 됐는데 별 수 없지 뭐. 저런 거 줄라고 지금 아휴. 뭐야 아 뭐 이런 애들밖에 안 나오냐. 할 거 없잖아 그냥 때려. 자 이제 하나씩 보내자고. 잡을 수 있지? 완전체 찌끄레기라서 못 잡나? 네, 오메가몬님이 잡아주실 거야. 못 잡아도. 아 잡았다. 오케이. 홀리라이트 3. 오 강합니다. 되게 주는 게 없네요. 그럼 천이라니. 아 뭐야 개발 귀찮네요. 그냥 하지 말죠 우리. 안 하는 걸로. 연락 너무 와. 디지몬들이 연락하는데 쟤네까지 연락하니까 너무 역겨워.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추라이 추라이. 아우씨 갈래나 그냥. 아 맞다 나 잊고 있었다. 사이버드라몬 그거 친밀 친목질 해야 되지. 이거 친밀도 올려야지 진화할 수 있죠. 잊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드라마 올렸습니다. 아 잊고 있었네. 아 뭐가 있어.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돼 있기 때문에. 안드라몬의 메달. 이거 이렇게 도망가도 올라가니 혹시? 잠깐만요. 아 올라가네. 1% 올라갔죠 지금? 73이었죠 원래? 6번만 더 하면 진화다. 너랑 저 60 찍은 애 쟤랑 둘이서 그냥. 그럼 잡자. 자동으로 잡읍시다. 자동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선택하는 그게 없으니까. 강해. 강해. 지금 오버스펙이야. 보니까 내가 너무 뇌절했어. 너무 뇌절해서 강하게 키웠다는.
어, 진화 하겠다. 아, 이제 그만 싸우죠. 아이고, 잘 싸웠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면은 더 올라간다던가 그런 거 있나 보죠? 없네. 갑시다. 저장 한번 하고 가죠. 이거 아이템 먹으려면 길을 한번 잘못 들어야 되네. 와, 이렇게 긴 데를 돌아가야 돼 한번? 이끄서 민나. 아이, 가자. 가면은 디지랩 한번 가게 해주겠죠, 거리상? 그러면은 궁극체 진화 둘 찍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먼데? 아이템 먹어야겠죠? 저게 디지랩이죠. 야, 간다. 아이고, 멀어라.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메모리 업을 주네? 아, 이런 받아와야지. 어, 이러면은 화염 드라몬까지 받아와야죠. 아, 주는구나. 첫 번째 갈림길 상자 놓친 것 같은데 뭐 상관없겠지. 아. 다시 첫 번째 갈림길까지 돌아갈 순 없으니까. 어, 완전체가 나오네. 아, 여기서 그거 나 맞아야 된다 이거. 아, 오른쪽 갈림길 한번 갔다 갈까 그럼? 돌아서? 왜냐면 나 80을 찍어야 되거든 지금? 너무 돌아가는 게 되는데 우정 80을 찍어야 궁체 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76 정도 되죠? 돌아가는 길은 짧을 겁니다. 자, 오른쪽 길이고 첫 번째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메모리 업을 줘버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기네. 아우, 정말. 아, 근데 진화를 시켜야 되니까 못 데리고 오는구나. 화염 드라마를 진화시키면 메모리가 또 올라가니까. 야, 나이트몬 빼야겠는데? 지금 나이트몬 자리가 없겠다. 근데 없어도 돼, 나이트몬은. 프레쉬 원문이 되게 세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와, 근데 이거 거리상으로 딱 맞는다. 돌아갈 때 몇 번 만나면은 딱 되네. 오른쪽 길로 가야죠. 오른쪽 길을. 아, 그만 나와. 돌아가면 맞겠다. 우정. 다 스파르타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훈련을 시켜서. 아이씨. 그만 안 나와. 아, 이제 그거 하고 갈까? 그거 궁극체 많아가지고 될 거 아니야. 뭐 안 만나게 하는 거. 잠깐만요. 아, 80 딱 됐죠? 문제 없죠? 궁극체가 한 마리, 세 마리 있는데 저거면 네 마리가 필요한가 보구나. 해볼, 여기서 메모리 업 나와라.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겠어. 아, 처음에 못 보고 넘어간 거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서. 반대쪽 없죠, 아이템? 이건 먹으면 다 먹는다. 어, 확장 플로그인님 먹을만 하지. 좋습니다. 팜 굿즈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가자. 만약에 회복약이었으면 그냥 로드해서 갈 텐데. 진짜로. 물론 다시 몬스터 만나야 되긴 하는데 그럴만 할만한 거리인데. 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여기서부터는. 와, 근데 아이템을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되는구나. 여기 전까지는 다 챙겼어요. 그래도 아이템 디지랩 가서 확장 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일단 해주고. 자리가 많이 남겠다. 메모리를 너무 먹어서 궁극체가. 조용하죠? 또각또각 달리는 소리 나죠? 굽 있는 거 싣는구나. 소리를 보니까 여자애 건가? 아, 근데 내 발걸음 같은데? 왜 이런 소리가 나냐? 운동화도 아닌가 봐.
되게 운동화 신을 것 같은 옷을 입었는데 약간 그 느낌 있다. 그 있잖아요? 노가다 뜰 때 입는 안전화, 안전화 느낌 있는데 소리가? 아... 들어와 버렸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습니다. 계속 44분이라지. 자 먹고 확장하고 좋습니다. 대기시키고요. 그냥 대기시킵니다. 쟤네. 그리고 지나갈 건데 혹시 궁극체도 지나갈 수 있나? 아 궁극체 지나 안 되네. 좀 고민된다. 한번 그 뺄까요? 얘? 내릴까요? 내리고 다른 거 한번 진화시켜볼까? 아 왜냐면은 봤으니까. 너무 적게 본 감이 있긴 한데 아 내려와. 메모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메모리가 6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거 둘 진화시키면은 여기까지 지금 공격력이랑 이게 똑같이 물리랑 마공이랑 스킬 세팅도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얘네 둘 먼저. 사이버 드라몬은 제가 지력 몇이냐? 지력이 안 돼. 무조건 이거야. 전에 봤던 애 슈퍼 히어로 저스티몬. 아, 물리 어택하죠? 저티스 킥 130. 50% 확률 자신의 공격력을 올린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5% 확률로 공격력을 50% 올린다고? 50%나 올려? 듀라몬. 듀라몬 백신으로 갑니다. 이게 뭘까요? 레벨 60 이상에 드러내요. 재능은 20밖에 안 먹지만 가장 높은 레벨 아닌가? 이게 뭐야? 듀란다몬. 아까 거기서 그냥 올라온 거 같죠? 와 150 데미지 대박. 제일 높아. 자 세팅 좀 해줍시다. 자 바이러스에서 아예 세팅으로 가야죠. 일단 바꿔주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쪽이면 마데미지가 데미지가 낮지만 방어력을 안 받아서 센 것 같거든요. 얘를 가겠습니다. 얘네는 바꿔줄 필요 없잖아. 아이템만 바꿔주면 되나? 어태치를 주죠. 어태치 많아요. 듀란다몬. 듀란다몬 둘밖에 못 뜨네? 무슨 만행이야. 너도 그냥 데미지로 가자. 데미지로 갑시다 얘도. 데미지가 너무 낮으니까 직사기가 있긴 한데 도움이 너무 안 돼. 도움이 돼야 되죠. 속도로 가서 계속 직사기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데미지로 가죠 무난하게. 바이러스는 그랜 쿠가몬으로 바꿔주고요. 백신은 듀란다몬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레벨이 좀 낮지만 활약을 많이 해줘야 돼요. 궁극체가 많아졌습니다. 얘네 지금 메모리 몇 있죠? 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쟤 좀 싫다. 얘 좀 싫다. 듀란다몬은 이것도 해줘. 메모리 몇이야 너희? 100이야? 와 많이 먹었다. 뮤티스몬 태워 안 시켜도 지나 못 시켰어. 이제 6호죠 저거. 잠깐 보스전이라고? 태워 시켰는데 나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로드나이트몬 속성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로드나이트몬인 거 아니야? 제가 변신했잖아. 로드나이트몬이 빙의했거나 제가 로드나이트몬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아니면 로드나이트몬이랑 관계가 없어도 나타나던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였어? 백신 올려줘야지. 컨버트 하자. 컨버트라 로드 하자. 자 둘 다 1이거든요? 이럴 줄 알고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내려와. 데이터몬, 도사몬, 도사몬 하나 빼. 라일라몬 17레벨. 아, 부족하죠? 더 먹어야죠? 쭉! 아, 위로 한번 땡길걸. 아이언, 네오몬, 실피드몬, 스컬 그레이몬. 좋습니다. 너무 적게 오르는데? 로드 저스티몬. 묘티스몬 안 해도 되겠지? 묘티스몬은 지금 실전으로 쓰기엔 조금 차이가 심할 것 같다. 자, 또 울퉁문 5개 박아. 와, 울퉁문은 진짜 개쓰레기다. 자, 실수로 파티 멤버 갈아 넣었다나 그런 거 없죠? 아, 나 생각에 화염 드라마 필요한데 뮤티스몬 빼고 넣을 순 없고, 뮤티스몬 주인공인데. 어, 좋아요. 무슨 너클 생겼죠? 너클은 안 넣어도 되겠죠? 뭐 비속 성격 하잖아요 지금. 아예? 아닌가? 무속성인가? 아, 무속성이야? 빛 넣어야 되네? 와, 너 기술 되게 배치가 좋다 야. 여기다 넣자. 좋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충분하겠지. 일단 이 조합으로 가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나오던 혼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합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얘네가 도와줄 거 아니야, 세미 양쪽에서. 여기가 가미시로의 지하 시설. 정말 정면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찾아. 유코가 それはできない相談だ。これでようやく災いの元凶を。薄汚い人間ども。내가갠가보다。できるのだから。私たちが来たからには絶対にそんなことさせるもんですか。あんたがロイヤルナイツに操られてるってことはもう分かっちゃってんのよ。イグドラシルの意志だかなんだか知らないけど、人間を滅ぼすなんて冗談じゃない。オメガモンの入れ知恵か。オメガモン。貴様はここにいる人間どもに負けず劣らず愚かだ。人間風情に勝た。お前、ノキア、気をつけろ。どういうこと？ほほほほほ。何？なんか様子が。ついについにこの時が来たの。まずい。やつはもう計画を始めるつもり。もう遅い。뭐야? 뭐야? 싸우는 거 아니었어? 알았다, 하는 거 없죠? 어, 얘도 그러면 그건가? 로얄 나이츠 건가? 아라타쿤, 君は どうしますか? もしも この 세계에 歪みが 生じた 原因が 全て 君たちにあるとした. 아, 아닌가 보다. 얘는 뭔가 느낌이 없다. 그렇죠. 전조가 없었죠. 난도모 이와세. 오마이와 키시메노 츠카이파시리다로. 미나산와 헌토니 모노고토노 헌시츠 토유 모노 리카이시테 이마센네. 와타시와 가노세오 모사쿠시테 이루 다케 난. 세카이가 요리 요이 신카. 와타시와 키미타치 하카오 즈토 미테 키마시. 에덴 토유 楽園の巨食を打ち破ろうとした君たちのその可能性、そしてその可能性の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を開発し差し上げた甲斐が。ああ。
아, 맨 처음에 이 게임 시작할 때 해커가 나타나서 선물을 주겠다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라타랑 그 노키아 여자애랑 타쿠미 주인공 세 명이 가서 그때 디지몬 프로그램을 받은 건데 얘가 준 거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앞에. 실례하겠습니다. 아, 얘가 준 거네. 와, 대박이다. 계속 안 나와서 누군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디지몬 같은 애가 준줄 알았어요. 아까 뭐 위그드라실인가 뭔가 얘기 나와서 그런 애가 준건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니네, 제가 준 거네. 제가 그런 애인가? 아닌가? 인간인가 쟤는? 왜 똑똑한 인간인가? 이제 도비라와 히라이타. 으소. 간지르죠. 세계가 디지털로 이츠리 카와테이쿠. 주니어랑 똑같이 생겼어. 奴はロードナイトも私と同じロイヤルナイツ岸辺理恵の体をよりしろとしてずっと暗躍していたのだオメガモンまで現実世界についにこの時が来てしまった2つの世界が扉でつながり얘는아무리봐도오른쪽에는약해보이는데久しいなオメガモン얘가오메가몬만큼센거야貴様も誇り高きロイヤルナイツの一人今からでも遅くはない함께 인간들을 없애자. 이 녀석들을 제물로 바쳐라. 인간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죠. 내가 직접 없애주겠다. 좋아요. 어, 부하 없이 해? 그렇게 쎄? 어, 데이터 같은 것도 안 스캔하는 것 같은데? 아, 게스트로 오메가 몬만 나왔습니다. 그 페이라는 여자는 안 나왔어요. 아예 대사도 없었죠? 바이러스. 어, 좋아요. 킹만 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제일 그러면은 배우배네요, 지금은. 그랭크가 뭐니 관통 데미지이기 때문에 데미지도 잘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오메가 몬 백신입니다. 강하죠? 어, 볼까? 치바이 그랜체. 아, 얘는 이거 하면 150. 어, 이게 더 세다. 그래도 필살기니까 이거 써보죠. 어차피 7밖에 차이 안 나네. 50% 붙어도. 치바이 그랜체 첫 공격 500 가까이 들어갑니다. 어휴, 아, 소용없어. 체력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얘네도 속도랑 체력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아, 그랭쿠가몬만 체력에 몰빵했습니다. 아, 그랭쿠가몬만 체력에 몰빵했어요. 그냥 쟤만 까먹고 토큰 안 시켜, 따로 시켰거든요. 왜, 그, 주니어들이랑? 그리고, 저스티스키. 이건 확실하게, 세인트 너클이 더 센데, 저스티스키 써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수가 엄청 안 높다. 난 공격체 되면 엄청 세질 줄 알았거든요? 성숙기랑 완전체 차이가 워낙 커서?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 이거는 뭐 필중이니까 이걸로 가죠, 그냥. 그랜체 뭐야? 본래의 힘이 해방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오메가 몬 1대1로 이겼겠다. 나가, 그건 시간의 문제다. 도망갈 생각이야? 우리 동시 동포를 데려가야 하는 거야. 아, 친구 부르러 가네. 혼자 안 되니까. 아, 근데. 와, 뭐야 저게? 자, 죄미 와가나이, 오로카나 닌겐도.
뭐야, 쟤 애완동물이야? 왼쪽에 있는 여자애 한 거 너무 없는데? 아르타 대행이 전원을 내렸구나. 아르타 혼자 했다. 아, 아르타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얘네 걔 찐따들이었네. 아, 두꺼비 심 내리니까 못 나온 거야? 뭐야 이게? 야, 두꺼비 심 내렸다고. 대기업보다 디지몬이 강하고 디지몬보다 두꺼비 집이 강했다는 걸로. 하긴 정전은 못 이기지. 저도 방송 정전 나면은 녹화 파일 날아가거든요. 많이 정전 남았기 때문에. 아, 나 세이브 따로 해놓고 그랬다. 그냥 정 진짜 날아가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계획에 약간의 修正을 加える 필요가 있다. 인류의 末路に 변경은 안나이. 갑자기 무서워졌어. 녹화 한번 끊어야 되나? 그소. 마니아와나카. 스마네. 완전히 오레노 미스다. 기니스루코토 나이테. 최악의 지타이와 사케라레타테. 나도 이이가나. 어, 아르타 많이 했어요. 아르타가 오는 것보다 훨씬 도움됐죠, 솔직히. 어, 앵무족이다. 아,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 와, 촉수물이잖아. 뭐야? 뭐야? 아, 디자인 뭔데? 아, 저 관통 데미지 있기 때문에 이터들은 방어력이 높죠. 관통 데미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오메가몬이 쉬는군요. 같이 오면 안 되냐? 아구문일 때는 둘이 도와주더만. 뛰는 놈이네. 얘는 뭐 무속성 타입도 없고 속성도 없으니까. 너는 그게 없구나. 너는 방어력이 낮구나. 바쿠라 있니? 왜 나 경험치를 못 받았다. 안 죽어서 걔네가. 바꿔야겠다. 그쵸? 방어력이 없으면은 너가 빠지는 게 낫지. 예, 그쵸?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얘는 이제 마법 공격이니까 쳐봐야 알겠죠? 크라에 나이트메어 3. 어, 마공. 어, 제법 셉니다. 공격 보너스 받고 싶어. 바로 쳐봐. 5% 확률로 50% 상승. 못 받았고. 이건 어택 브레이크 하죠? 아, 이게 좀 그런가? 이건 쏴봐, 쏴보고 생각해. 430보다 많이 나와야 돼? 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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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법 데미지가 아니구나. 물리로 때려야 되는구나. 너무 적게 들어간다. 멘탈 브레이크를 해야죠. 저 녀석 나이트메어였었죠. 떨어져. 근데 딜을 올렸다. 내가
잘 봐야겠다. 뭐 때리는지. 물로 때리는 건가? 둘 다 내리지 뭐. 쓰는 거 내리겠습니다. 당장 보면서.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 디바이스가 뭐야? 물공이야? 아, 저건 딱 봐도 물공이다 솔직히. 아 그런 거. 아 잠깐만. 에이. 아 잠깐만 이제 살려줘. 경험치 못 먹잖아. 아, 선생 시키는 거 없어? 아 잠깐만. 아 무슨 한 방에 죽냐? 아 왜 경험치 매겨야 되니까. 자 SP 스프레이를 매기겠습니다. 아 스프레이가 별로 없군요. 피 먹으려나 그럼. 너가 먹어. 방금 거는 즉석이었던 것 같죠? 그냥 느낌상? 회복. 자 너희가 딜러니까 열심히 싸보자고. 발차기와? 어 근데 뭐 생겨 다 비슷하다. 저스티몬이랑 저 벌몬이랑 비슷한데? 649 스피드 차지 필드. 아 좋아요. 저는 저 필드급 기술을 못 먹었는데 마침 써주네요. 마스터 마인드 포트 뭐야? 어 약 어 또 또? 아 한턴 쉬는 거구나. 그럼 뭐 어택 브레이크도 걸어. 아 우리 빨라집니다. 저 중첩 되는 거겠죠? 아이돌 바블 넌 안 잘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아 안 되지. 경량은 뭘까? 속도냐? 야, 언제까지 잘 거야? 마스팅거 빅토리. 아 듀란다운 빼고 풀렸죠. 먹어. 솔직히 충분히 잡을만하다. 어! 멘탈 차지를 한단 말이야? 응 멘탈 브레이크. 그렇지. 방어력을 깐게 독이 됐을 것이야. 혼내줘. 발차기랑 칼치기. 겁나 세다. 발차기. 헬크래셔 3. 와 강합니다. 아 죽었다 쟤는 딱 봐도. 너가 빅토리로 끝낼 거야? 어. 잘 싸웠어. 경험치 안 주는 것 봐. 빨리 6호를 경험치로 바꿔버려. 아 6호 머리에 달려있던 거구나 저 다시. 이 정도면 오열할 만하다. 아주 그냥 들고. 이 턴은 디지털 체. 그렇다면 얘도 말을 할 수가 있군요. 어, 나 따라온대. 아싸 게스트로 오나보다. 와 저렇게 흔들면은 그냥 정신없어서 죽겠다. 디지몬을 믿으라고. 디지몬을 믿으란 말이야.
와, 뭐야? 정신세계로의 길이래요. 우리 애들 회복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경험치를 하나도 안 주냐 어떻게. 치사 똥반스 같은 놈들이. 밸런스 생각하면은 이게 맞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터 안에 디지몬이 나올라나? 아 뭐야. 아 잠깐만. 대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잖아. 8년 집에 가라즈 에덴의 개발에 이くら 요비가. 아. 아니와 메사메즈. 오빠랑 둘이 컸는데 아치가 신데. 나를 励ましてく 그랬다노가. 아. 오빠랑 둘이 컸는데 오빠는 그 거시기에서 식물인간 돼 버리고 아빠는 죽고 대신 돌봐줬던 게 이제 리엘 씨가 격려를 해줬다. 정식 지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커 동아리에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지냈는데 남장하고. 근데 전부 다 로드나이트몬의 함정이었다. 아는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어. 빨리 나와! 빨리 그 베스파몬이었나? 걔로 한 대 찔러가지고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꼬챙이에서? 아 얘가 준 거구나. 이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팔이었어 이게? 이렇게 꺾여있어 손목이? 유코. 아나타가 결코 히토리잖아이. 아나타가 페이토와 다시오 데아와세테 쿠레타카라. 이게 꽃인가요? 디자인 불쾌합니다. 지금도 네 곁엔 누군가 있어. 펜과 흰 천만 있다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 思い出しました. 父の 言葉. 파파가 作っている 타토에 体와 そのための 私たちは. 에덴에서는 다 친구야고. 친구라고. 노키아さん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友達を 連れてきてくれて. 어, 해결됐나 보네요. 해결된 거죠? 아, 데리고 나가 달라. 오케이. 탈출. 디지털 세계로 가는 건가? 나만 가나 봐. 타쿠미 사라졌고요.
갑자기 저장하겠습니까? 당근 빠떼루죠. 여기 저장하죠. 1번이랑 2번에 쓰겠으면 세이브 파일을 그냥 3번 남겨두고. 정전하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 6호 오빠네. 6호 오빠랑 아라타랑 노키아랑 6호랑 그리고 펜은 없나? 그리고 타쿠미 이렇게 다섯 명 아닌가? 개비스콘으로 지금 나왔죠? 특별 출연. 와, 디지몬 새끼 진짜 왔어. 와, 와버림. 와, 진짜 와버림. 내가 얼마나 했죠, 게임? 한 시간 좀 넘게 했구나. 와버림, 디지몬 세계로. 디지몬 세계 맞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유코 오빠 이름이 유고인가? 으. 넌 누구야? 아, 원래 이름이 유고구나. 이름 되게 비슷하게 지었다. 僕の 肉体は 에덴 症候群になって 眠っている. 야, 君とは 違うな. 아, 얘는 현실 세계에 못 나가나 보네. 약간 옷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유하게. 아닌가? 유고를 신속から 守ろうとしていたけど, まさか. あんな方法があったとは。しかし君がイーターとつながってくれたおかげでこうして会う。 얘가 끌고 온 거 그러면은? あ、 그렇네. 아이씨, 그럼 뒤집은 세계 아니잖아. それは誰かの呼び声に。 하. どこなのか。 아까 그 장면에서 한번 끊고 디지몬 세계로 썸네일 써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로얄라이츠 침공에서 다행히 나 안 끊어서. 僕の君の中に僕の欠片がある. 단편화された 僕の 메모리. それを 통해 声を 届けることが できた. ただ そのせいで いろいろと 迷惑も かけたと. ここへ 来て 君が 体験した 妙な 出来事は 全て 断片化された僕の記憶の影響で見たもの、他にも似たような体験を君はしているはず。それらは僕の記憶の断片が引き寄せていた。各有僕も本体と思い込んでいるだけの少しばかり容量の大きな断片で、君にとっては迷惑。あやど이제 그 본체가 아니다. 僕の断…なるほど…幽霊か。 君に 迎えが 来たよ. 아, 얘는 그걸 아나 보다. 과거의 그 개비스콘 시절을 기억이 있나 보네. 왠지 몰라도. 저다 주는 건가요? 僕を探す。 와, 繋がった! 今までどこにいた?
大丈夫ですか？おいおい、いっぺんに質問して。1週間以上も連絡が取れなかったんです。わあ、1週間지났어？詳しい話は。デジモン세계로안갔네。あ、それじゃ。じゃあ、あとで。ナカノ사무소에서만나카노사무소에서만나자는말로끝날만한분위기아닌데지금현실세계가아까그침공때문인가보다돌아왔습니다だからいっぺんに質問してやんな。そいつは無理な相談ですぜ。新たな旦那ゆうこっちってば、この子が誤解しないでくだ。お礼もちゃんと言えないうちに行方不明になるなら、ちゃんと私がお礼を言って。オタク、そのツンデレレベル高す。ともかく。어쨌든고마웠다고하네요표코도탐정님찾고있었는데연락이안됐다연락을드려라나도안된다디지몬세계에갈수없지만현실세계가디지몬세계가되버렸죠나는만족합니다次元の扉が開いたデジモンたちもデジモンが実体化するのはまだいい。디지몬은실체에도상관없는데이터가문제다이터가사람보호위험하니까저렇게사실유코도그뭔가당했죠저디지털세계화된세상에서반대선그냥한대치면사라졌었는데そういえば岸辺ロードナイトモンだっけまだ見つからない感じ범위인간엄청많은거아니다足取りがつかめます神城の CEO 岸辺リーはハッカーに拘束された何でもかんでもハッカーの해커한테잡혀있다고보도했다고합니다だからそれよりオタクが行方不明の間一体何があったんだ聞かせてくれ何とも言えねえ話だな。다얘기했네유고에대한거兄さんはエデン症候群その兄さんと会話ができたなんてエデンのアバター私を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あ목말라お兄私兄を救いたいエデン症候群の治療여동생구해준거고마운데무슨일주일동안가둬놨어로드나이트몬을찾아서투갑해줘야겠다라고하죠엄청나게강한디지몬인데어떻게할거냐리벨리온즈그러니까이제오메가몬팀은디지몬들과사람들이이제불협화음이되지않도록얘들잘조율해주겠다고합니다나아까뭐이상한애봤지않았나요디지털시프트때문에반전뇌체인내몸에문제가생겼다우리한가한마타요시허구한날을기억하죠야요가아르노와오레다로요구와갔다소로소로그르코로다도못됐단다아마모나크오마에지명수배가될거야東京中を停電させたこの間のハッキングで令状が出たんだ待ってください分かってるだが上はそれらの件ここらで分かりやすい敵をでっち上げて世論のパニックを抑えようって魂胆だろお偉方の考え悔しいがその通りだだが俺は京ちゃんから事情を聞かさ今東京で起きていることについて必ず俺が上と話をつけるだから真田아라다빼고간다아어차피완전찾아서필요없어지오이오이오마이와마다미세넨난네아라다소레니이치렌노지켄니와와타시타치제인가카카와테이르오이오이카미시로유고코레바지지치데소이에바오타쿠와유고다타나사이슈테키니다레가소레니제오레라니야야이마노와지금할일이있어서갈수없다고하죠스만伊達がまた何かやらかしてないか心配でな
助かるよ。あんたみてえな勝手なことばかり言いやがって。そんなんじゃねえよ。경찰아저씨는못들은걸로해주겠다라고합니다。けど、え、도망다녀야된다。ハルタ。おい待て。さな。バカじゃね。アルタは혼자완전체주제。自由にデジモン呼び出せ。여기서불러낼수있구나。そうだ。아무리봐도악당같은지뭐ハルタ、アルタさんが罪をかぶってくれるおかげで、私たちはこれまで通り自由に動けます。事件が解決すれば、え？あ、そういうこと？確かにあのですが、アルタが누명을쓰는덕에자유롭게움직여사건을해결할수가있다。私はデジモンラブラブ。이제어떻게하지지금할수있는걸할수밖에없어별내용없이대화만했습니다10분동안이제이사무소는제겁니다그냥가끔나왔던엑스트라죠뭔가중요한역할이있나보네요 MC 가하도없으니까사정인녀석을주워버렸다아디지몬해결도하나보다이제디지몬은기본적으로다말을하는군요디지몬찾기의뢰를하고싶다도쿄디지털사건아이런거하지마진행해줘스토리아가기싫어진화다시켜놨잖아기껏아솔직히그로드나이트는성숙기선으로도정리됐어솔직히말해서 데블몬3마리수도이겼겠다솔직히말하면토코몬하고떨어져버렸어토코몬미아됐어찾는거도와줘귀여워서데려왔어마테우시한테가야되니까넌얘를돌보고있도록해라얘랑파트너하면되겠네쟤는아르타체포장이전국으로이제떠서지명수배가됐다꼬맹이잘부탁한다고가죠출발별내용도없으면서왜이렇게대사길어아피트옛날에그4층에있는카페에냉장고같은데처박혀있던애미에어컨인지냉장고인지너가여기서이제역할을해주겠다이거는그럼뭐야추가된거없죠아다행입니다아이고대사가많아서그런지조금지치네요한번거기아나아그때저장하면안됐는데녹화한번끊어버릴까씨정전나면은완전리셋이라고처음부터다시해야돼그럼30시간 30시간다시해야돼그러면은안되죠이렇게금방시켜줄순없지저번리그꽤셌기때문에좀찾아봤는데그마지막에나오는데합치하는애들이고마지막전에나왔던애들있잖아요그길몬계통애들걔들이이제얘랑얘네네걔네들이이제좀특별히센애들이라그러더라고요그리고저는또모르겠습니다파는거바뀌었나요세이브파일이겁나많아야돼와내가900원밖에안해완전해보기전투불능치유파네더줘비를판다이제
아, 근데 다른 건 안 파네 또. 독한 새끼. 이 세상을 구하는 자에게 무료 제공을 해야지 간을 보면서 하나씩 팔아? 전 세상 망하면은 망해버릴 줄 알아. 나 어디 가야 돼요? 난 뭘 한다고 지금 떠난 건 저기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잠깐만, 넌 뭐야? 왜 여기 서 있어? 이게 뭐예요? 시부야에 가라. 적당히 끊어가면서 해야겠어. 디지몬 영상 풀버전 올라가니 구독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디지몬이 맞는 건 아니었어. 아, 시부야로 가라 그랬나? 어이씨, 디지몬을 나온 것 봐. 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쟤는 궁극체 아닌가요? 탐문조사 스타트. 에덴으로 가자. 쟤 내가 해결해줄게. 쟤 죽여서 경험치 만들어줄게. 내 경험치로 만들어줄게. 내놔. 저 궁극체 내놔. 보스 위에 올라가서 건방지게. 경찰 비켜. 어, 저기 뒤에도 뭐가 있네. 저거 데드맨 한 분 아니야? 에덴 가라 그랬죠? 일로 가서 가죠. 이게 더 가깝겠다. 디지몬도 병원 오나? 나 어디로 가요, 근데? 에덴에 가라고는 들었는데. 에덴에 가서 찾으라는 거야? 동료를? 어떻게 찾아, 내가 걔 동료를? 디지몬을? 쟤 골 때리네? 잠깐만. 의뢰 목록이 아니잖아. 어? 사람인데는 안 가있겠지. 그럼 쿠롱 뽀로 가야 되나? 근데 얘 친구 토코몬이라면서. 토코몬이 쿠롱 뽀에 가? 물어보자 한번. 아, 에덴을 가라기엔 너무 많아. 에덴은 친구를 어디서 찾아. 에덴에 잭슨포럼 가야되나? 아 맞다, 잭슨포럼 가면 되겠구나. 잭슨포럼에 6호가 있겠구나. 도와주겠지. 아 있네 페이가 있네. 페이 이제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진짜 어디로 가야되나? 카미시로 엔터프라이즈 있다. 어? 없네? 걔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거냐? 리얼충으로 변해서 현실세계 사는 건가? 아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다 뒤져야 되나 이거를 설마? 저 뭐야?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느낌이. 야! 이벤트용 풍선 같기도 하고. 온천지 다 나오나 보다. 아 여기서 찾는 건가 보다. 이제 다 있네 지금. 부이몬도 있고 꼬로몬도 있고. 와 스프레이를 팔어? 무조건 사야지. 스프레이를 팔아? 무조건 사야지. 너무 좋다. 시력형 조사형 뭐 억제칩 잔뜩 나오죠? 재능은 무한대로 올릴 수 있게 해주지. 너희들한테 말 걸어 소용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찾아보죠? 엔트리스에서. 여기는 한눈에 보이는데 다른 데는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좀 불만이네요. 이 커뮤니티 에어리어 쪽에 있나 본데.
여기는 디지몬이 안 나온다? 우리 애들이? 원래 안 났나? 사람이 줄고 디지몬은 누가 보면은 사람이 디지몬으로 변한 줄 알겠어. 사람은 왜 줄인 거야? 여긴 없고 여긴 디지몬 자체가 없네. 저기는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알아 내가? 뭐야? 큐큐 큐큐 아 리에가 임원들 쫓아냈구나. 아 맞다, 그 꼬리 자르기 한번 했었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라. 나왔겠지. 얘는 오메가몬이랑 같이 살게 되겠네요. 나는 일이나 하고 빨리 꺼져. 빨리 나 진행해야 돼. 스토리 진행해야 돼. 효코씨가 없어서 일에 자신이 없다. 아 웃기지 마. 진짜. 아 무슨 의뢰를 해. 아 다시로 세 개나 있어 심지어. 아 잠깐만. 일단 하자. 아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금방금방 끼겠습니다. 탐정의 극이 번개 콩알몬 거지거지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메인이? 일단 하죠 일단 뭐 이제 파기로 한 거. 와 근데 너무 적게 준다 씨. 전체 회복 물량도 5,000원인데 씨. 저기 아직도 못 들어간다는 게 더 골 때리네. 의뢰 내용 뭐라고? 피에몬을 만나자. 피에몬은 뭐야? 크롱 뽑았죠 여기. 입구 막고 있었으니까 여긴 테이머가. 가라. 지금 똥이랑 개구리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다. 가라. 살려줄 때 가라. 역시 뭔데 아이템이 이게. 쟤 아까 피해문이야? 나 처음 보는데 저러네? 취직활동 도와줘. 찾아 그럼.
아이들이 도망쳐버려. 일거리 주운 사람 없을까? 근무지 찾아봐줄래? 스페이스 같은데도 뭐가 있잖아. 아 귀찮네. 나 저 제불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일로. 그러면은 해결한 다음에.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덴에서 찾아보라고 그랬죠. 이거 다 돌아야 되네. 이거 두 개만 돌면 되겠죠? 그냥 사람이 많았으니까. 여기 없고. 피에로가 이럴 만한 데가 어디 있을라나? 이벤트장 같은 데 가야 되나?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피에로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 여기 없다고? 여기 라인일 것 같은데? 저기 엔터프라이즈 가도 의미 없게. 썩었던 산장이야. 피에로가 적임인 디지몬이 있어. 뭐라고 해줘. 아, 또 가야 돼? 아, 웃기지 마. 진짜 왜 저런 데 둔 거야? 미쳤나 봐. 이번에 저 상자 있는 거 나보죠. 칼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 조스버 같이 생겼네. 상자 뭔데 안 먹은 거야? 내놔. 딴 거 말고 내려가는 길 없어? 아, 진짜 왜 있는 거야 여기는. 여기 온 건 엿 먹으라는 거였고 익스포드 타고 날아가라 뭐야 그런 뜻이었나? 무리 시자 다메다 야. 거기서 逃げるよ. 근데 상대적으로 데블몬이랑 묘티스몬을 진짜 많이 본다. 순간적으로 나 이거 내려가지고 다시 못 올리는 줄 까졸랐네. 아 정신 안 차려. 저긴 길이 아니라고. 내가 왔네 피에로. 자네 일거리를 찾아왔네. 잠깐만. 아 안돼 안돼. 아 이 대화로 해결해주면 되지. 괜찮아 너라면 분명 잘 될 거야. 너는 이름부터 피에로잖아. 한국인으로서 필살기 트럼프검. 아 그래? 아 저 검을 아 나 디소체 시즌1 할 때 얘 본 거 같은데? 어 아 나 얘는 기억이 전혀 안 나. 트럼프검만 기억난다. 어? 왜? 이렇게 생긴 애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긴 게 다른가? 아싸. 했다. 아싸. 다 하고 뱅크 확장 드라이브
장소 불명이라고? 네? 아니 누가 부탁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거리에 있다고? 거리에 있다 그랬어요 방금 분명. 가자. 뭐야 너. 너 걔 데려가다. 어, 얘 언제 해체했어? 뭐야? 오메가몬 해체도 돼? 아 너무 눈에 띄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더빙도 안 돼 있는 주제 해체를 해버렸다. 됐어. 나 피코 대불문 찾아야 돼. 다 꺼져. 한순간이지 찾는 거는. 저 드워프 놈들은 왜 저렇게 온천지에 사고치고 다니는 거야? 똥쟁이도 있고 요정님도 있고 엔젤모도 있고요. 여기 없죠? 새로운 옷 없나요? 가네나. 이게 뭐야? 됐어. 이번에 돌아가면 옷 한번 입겠어. 거리 있다 그랬으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겠지 뭐. 근데 내 디지몬들은 궁극체치고는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저 따위로 생겼을까요? 피코데블몬이면 개잖아. 자주 보던 애.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아 이런 거 갖고 있니? 섞여 있는 거네. 필요도 없는 거 잘도 판다. 저는 한 B 정도로 보면 되겠다. 다른 거 치면은. 도로를 그냥 다 틀어 막아놨구만. 없죠 저의 길 지금. 저기서 못 팔더라? 아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10시간인데 기억을 파괴했어. 아 있어야 돼. 저거 있으면은 진짜 센 놈 잘못 만났을 때 그냥 저거 그냥 밀어 붙여가지고 부셔버리겠습니다. 상대가 누구던. 뭐야? 여기 있었어? 밑바닥에서 덤벼? 성장기 주제? 죽여. 아, 찝어버려. 찝어서 두동강 내버려 그냥 아주. 건방진 녀석 지금 후레도 모르고 다시 헐? 지바이 그란체. 데미 저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 실한가요? 저스티스 킥. 뭐하는 놈이길래 이렇게 쎄? 헬크래셔 3 쎄다. 크렌체. 시작.
다시 킥. 속도차 있게 날텐데 잘도 때린다. 우리 그랭크 가문 이상한 걸렸니? 아 왜그래. 저스티스킥 별로다. 개별로다. 얘 맞으면 죽을텐데 뭐 이렇게 상태상을 걸어대. 세인트 너클 죽여. 다시 너클 겁나 세네. 아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 주인도 널 찾고 있어. 빨리 꺼져. 설마 뒤집어 회복시켜줘야 되나? 아 리얼 진짜 안 해줘 그냥. 새로 추가됐다 그건가 보다. 그거 파피몬 더빙 안 됐으니까 메인 아니겠지. 이거 먼저 하죠. 내 생각에 저게 메인이야. 제일 라인 높았기 때문에. 메모리 업주인데 무조건 해야지. 딱 걸렸어 넌. 빨리 겨 나와. 우리 봐줘서 고마워 타코미. 우린 인간들의 음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타코미에게. 부탁 받고 싶어. 어디가 데려주는 거야. 배가 고파. 초밥부터 먹을까? 어 초밥은 디지몬들에게 악영을 줄지도 모르고 가격이 너무 비싸. 신축해보겠다는 양식점은 어때? 그래 싸보였고 말이야. 왜 물어본 거야? 아 초밥 너무 비싸. 아 양식점. 저 의정부 갔는데 물가 엄청 싸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진짜. 막 한 끼 가격이 뭐 그 거기 돈가스 무한리필집 6,500원 한식 뷔페 6,000원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연천 카페라떼 저번에 신한몰에서 먹은 카페라떼 하나에 6,000원이었는데 한 잔에. 카페라떼랑 무한리필이랑 같은 가격이야. 야 어디야 양식집? 차가 밥값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얘한테 왜 말을 거는 거지? 여기서 먹자 그런 거 아니었었나? 맛있어 보여. 어라? 유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빨리 먹어.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저 이 장면 왜 넣어놓은 거냐? 보여줄 거 안에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음식 사진이라도 띄워놓지. 디지몬과 인간 거리를 좁히기에 돈가스 칩을 먹도록 하렴.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저게 돈가스점이야? 아니죠? 어어? 갈 수 있어 일로? 나한테 밥값 내라는 거 아니지? 아씨 회복약 사야 돼. 그래 마음껏 먹어라. 먹고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얘네들 뒤집어 싸우다 보면은 먹고 죽어야지.
오메가몬으로 변해서 공격하고 나오면 되잖아. 왜 저래? 어? 지갑이다. 좋습니다. 역시 금수저야. 쟨 다이어트해서 안 먹는 건가 보다. 왜 문 앞에서 서성이나 했더니. 디저트 먹고 싶지 않냐? 디저트 가게 같이 가자. 나 예전에 미용학원 다닐 때 혼자 뷔페 갔었는데. 어디서 디저트 가게 어딨냐? 디저트 가게 어떻게 생긴대요? 여기 있겠지? 이 거리에? 보리밥 뷔페였나? 아, 되게 맛있었는데. 어디야? 아, 빨리 먹어. 뭐씨, 이딴 거 먹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뇌절 겁나 하네.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였어. 좋아, 오케이. 좀 배부르다. 자, 다 먹은 것 같습니다. 투어를 만끽할 수 있었고요. 혼자 먹는데 거부감이 들어서 음식 랭킹의 조사원이다 자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메모리 칩 주세요. 당장 내놔. 너무 필요해. 화염드랍은 올려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10이면 진화시킬 수 있죠? 나이트몬이 먼저 진화할 것 같죠? 딱 봐도? 느낌이? 아, 악역으로 억만전자, 억만전자 USB. 저거 돈 주는 거 아닌가? 필요 없어. 아, 나 옷 갈아입을래. 여기 왜 있는 거냐 이거. 나 꿀벌할래. 아, 너무 기분 나빠 색깔. 지미캔으로 간다. 등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구만. 3층으로 가는 건데 회복하고 가죠. 괜히 오래 싸우기 싫으니까. 자, 악역이니까 무조건 바이러스겠지? 뻔하죠? 바이러스에 맞춰갑니다. 바이러스 이미 맞춰져 있네. 나쁜 짓은 바이러스만 해. 낙독한 놈들이야. 커넥트 점프. 아, 좋을 때 가졌어. 아, 페이 부하 아니냐? 악역 같은 외모인 제군들에게 전대 히어로가 악역으로 출연해주지 않겠어? 정의의 아군 일동. 와, 못 참은 것 봐. 너도 악역 같아. 쟤도 나쁜 여자 악역 같은데? 메모리업 주라 이번에. 메모리업만 주면은 다른 거는 만족. 외길이네. 아, 스프레이 말고 스프레이 좋긴 한데 메모리업을 달라고.
어 참 이거 게임 이거 길이 되게 심플하죠? 의외로 와 이거 뭐야 에이 홈게이트 월크랙 4레벨 오픈! 메모리업 진짜 중요하다 메모리업 엑셀 바나나는 뭡니까? 먹을 거겠지 뭐 진짜 악역 같아 저건 개죠? 그 꽃여자가 지나가네 그럼 이 조합이 맞네 야 덤벼 악역 데이터 바이러스 그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불러놓고 됐다니 우리 바보 취급하고 있어 혼쭐을 내줘야겠어 드디어 납시였군 심히되지 마라 네가 우리를 불러낸 거잖아 그 무례한 편지를 우리가 순순히 협력해 줄 거라 생각했나 그런 걸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그게 사람에게 부탁하는 태도냐 우리가 심판을 해주겠다 엉망진 이 새끼 와우 하나씩 죽입시다 시작 와우 흡 때문에 좀 잡기 힘들겠다 저스티스 킥 겁나스 아 그거 빛 기술 쓸걸 뭐 저 나쁘지 않네요. 아, 둘 다 흡이 있는 애들이라서 굉장히 성가시네요. 아, 이번에는 좀 적게 해보겠고 토네이도. 아 위험한데 뭔가 느낌이. 아니야 버틸만해. 버틸만해. 세인트 너클 3배. 그렇지. 이게 데미지다. 아 근데 저 3레벨 기술이 아직까지도 되게 효과적이네. 세인트 너클. 그렇지. 사라지고. 디멘션 시작 그렇지 사라지고 덤벼봐 와 아프다 우리 턴밖에 없네 이제 불인데 얼음 없으니까 저스트 킥이나 먹어 아 킥 아 튼튼해요 아주 제법입니다 아, 없냐 아이스 그런 거 없어? 아이스 아처리 없어? 삐 너무 사기죠? 헤비 스트라이크 3 어, 왜 그걸 쓰냐? 저스티스 킥 스프레이 써야겠다 하 겁나 좋아 잡자 이거 절대 엔딩까지 안 지겠다 근데 뭐 서버가 이렇게 쓰냐? 솔직히 메인보다 센 것 같은데? 디멘션 시작 와 진짜 세다 시죠 블랙 토네이노 이거 경치 많이 주겠는데? 저티스 킥 와 궁극체 두 마리 나왔죠 완전체 하나랑 와 많이 준다 이게 경험치지 헬크래셔 나왔어 헬크래셔 웬 안 쓰는데 아씨 다른 거 뺄 타선이 없다 그냥 아 근데 아, 원은 안 써 애 무속성은 빼죠 이거 그냥 빼고 싶은 마음 헤비 스트라이커 3? 너무 좋지
피지컬 드레인 되신가? 워그레이몬 B는 블랙의 B인가 보다. 아직이다. 제대로 사과하라고 화나게 한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난 샤크란 분에게 부탁받아서 온 거야. 그 덤벼서 미안하구만. 조금 화가 나 있었어. 그 정의 악어라는 녀석 언제 오는 거야? 저스티몬 아니냐? 솔직히 말해. 너지.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별 아니군요. 이 뭔 자신감으로 저런 애가 덤비는 거야? 악이 운다. 악이 흩어진다. 이건 뭐야? 슈퍼스타몬? 저런 것도 있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악도 안다. 어 진짜 저스티몬이야. 뒤졌다 얘는 이제. 뭐야 갑자기. 뭐야 경험치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덤벼. 간다! 뭔 속성이니? 쟤 백신이지. 스타 백신인 거 아니야? 아니네? 대대백이야. 아, 버프 주는 거 너무 역겨워. 버프 주면서 힐하는 거 너무 역겨워. 와 소름. 너는 때려야지. 예브가 제일 약해 보인다. 자 바꾸자고. 데이터죠? 요티스몬이랑 플래시오머 이게 맞겠다. 나와라 얘들아. 크리티컬 차지. 자기한테 걸어? 그 죽을 놈이? 세인트 너클. 아이고 바이러스니까. 무속성이야? 아 빛속성 있네. 나이트메어 3배다. 3배 나이트메어. 와 겁나 한다라. 레전드. 하이드로 워터 쇽? 5% 5%가 널? 디멘션 시작. 잘 가고. 엑셀 부스터. 와 시계 막을라나 보다 진짜. 크리티컬까지 받고. 샤인 레이저. 죽겠는데 하나? 나이트메어. 와 강력하죠. 못 참아 못 참아. 하이드로 워터. 하이드로 펌프 아니야 그냥? 뭐 할 거냐? 저스티스 킥 단일이다. 에 준비해놨어 그럴 줄 알고. 50개나 있다고. 먹고 일어나라고. 겁나 빨라서 바로 4단턴이죠? 슈퍼스타 어퍼. 나이트메어. 와 왜 이렇게 크리 잘 뜨지? 내가 크리 쪽으로 해놔서 그런가? 워터 바꾸자. 바이러스 낄 필요 없잖아. 여가 와. 아 얘도 바꿀까? 듀란다본으로 가죠. 어차피 이제 한방이니까. 실 타선이 없네. 못 잡을텐데? 상당히 튼튼해서. 세인트 너클. 소로블루 지력 관통 공격. 와 강합니다.
잠은 안 들었고요. 엑셀 부스터. 어, 저 짬이 나오냐 저거? 더 할 만한? 베르세르크 소드 한 번만 써보자. 궁금하다. 안 통했고요. 바라진 않았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와, 필중이야. 시바이 그렌치 땡긴다 저거. 헤비 스트라이크 쓰림 상상 못 지르니까 사실 좀 의미 없긴 한데. 가끔 빗나가는 거 너무 역겨워. 네이팜. 네이팜 추뎀. 아, 네이팜 추뎀이 아니지. 나이트문 추뎀. 아주 잘했습니다. 아유,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엑스 오라. 크레센트 리프 3 너무 갖고 싶다 이거. 잘 듣다. 기분이 어떤가? 이긴 쪽이 정의인 것이다. 악역놈들이. 바보같은 놀이도 끝이로군. 히어로 영화 찍고 싶다는 마음은 진짜야. 난 그렇게 빛나고 싶어. 각본도 썼고 악역을 스카우트했지. 하지만 사과하게 해다오. 미안하다. 착한 놈들이구만. 악역 스스로 연기해보는, 연기해보는 게 어때? 각본이라는 거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해보니까 저 워그레이몬이랑 저 로제몬이랑 주인공 애들 아닌가요? 주인공 쪽 애들? 근데 왜 저렇게 악하게 생겼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대본이나 갖고 와. 아무리 잘 해결된 것 같네. 나서지 못해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어. 잘 해결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예이. 뭐 연락을 보냈느냐. 아, 나 마을 돌아가는 거죠? 아,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지. 억만장자의 USB 슬러스 랭크 업! 유능한 전내 탐지요. 된 거 아니야? 또 해야 돼 뭐? 꽤 많이 했어. 야! 아, 쉬면 사건이 터지는 거야? 여긴 앞으로 나아가보자. 디지털 네트워크 오랜만인 것 같네요. 얼 덩어리들 나오는데 자동전투야. 오, 800 데미지. 하이드로 워터 올. 볼케 네이팜 올. 와, 볼케 네이팜을 쓰네. 그 박치기 하는 거 50% 명중률 그거는 계속 썼거든 자동차 돌리면은. 근데 저거는 안 쓴다. 그 베르세르크 소드거든 직사기는. 되게 든든하게 생겼어요. 와, 이거 두 줄짜리야? 맵? 와, 뭐야 이거 왜 이래 맵? 저기 가면 끝이야? 끝내줘. 0.75. 반감인데 그래도. 대박. 스피드레인 같은 걸 왜 써 이씨. 맞아. 이게 무엇인고. 오, 억제칩이 나왔습니다.
딜러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거 민나. 무속성이다. 빨리 가자. 이곳을 탈출해야 된다. 아, 그만 나오라고. 너희 빨리 진행 안 하면 오늘 별로 한 거 없어진다고. 물론 썸네일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말이야. 아아아. 안돼 안돼. 그러지마. 이쪽인 거 다 알아. 나 봤어 방금 끝까지 가서. 아 그러지 말라고. 0.75로 한 방! 힘을 안 합쳐도 되는데. 언제 진화하려고 그렇게 천천히 레벨업하니. 여기 아니었어? 아 저쪽이구나? 잘못 들었다. 난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와우. 아유, 깨알같이 레벨업하네. 나이트문 준비해. 진화할 준비. 아 나이트문 60대 진화하지? 한참 남았네 그럼 쟤는. 쟤는 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녀석인데? 나가자. 미안해 늦어서. 그래도 봐 후욱하 말이지. 제대로 밥 가져왔다고. 개징그러. 순서를 지켜. 둘 다 먹보라니까. 누군. 아 잘 조화롭게 살고 있군요.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야. 이래야 되나? 아 마지막 건가 보다. 누에 입범. 아 이 인물을 지금 외계 접신 받아가지고 받아온 거구나. 웃기는 놈이네. 어 쓸만하네. 여동생을 구해달라. 우에노가 씨 뭐? 잠깐 우에노가 뭔 소리야 저게? 잠깐만요. 우에노라는 데가 있어? 근데 의뢰비 너무 짜. 아 이거 다 다섯 번 줘야 돼. 우에노. 내가 왔다. 이레이님 마사노리야. 받아서 고마워. 여동생을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동생이 나쁜 친구들에게 속구는 것 같아. 처치해줘. 내 소문을 어디서 들었길래 처치해달라 그러냐. 골 때린 놈들 있네 진짜. 여동생이 와서 저기. 뭐야 저 녀석들은. 뭐 하고 놀까? 얘를 혼내줘. 난 저기다가 저 가운데다가 저렇게 했어. 안경 걸어놓은 녀석 싫어. 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겠군. 여기서 지켜보도록 할게. 탐정님 말이 통하는 디자인이네요. 양산형인 주제.
아니? 힘내. 뭐야? 아 이제 인간과 디지몬이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없다는 이런 건가? 하씨 귀찮은 새끼. 빨리 가자. 껴. 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이상해. 쿄코. 네 조수 이상해. 빨리 돌아와줘. 뒤 뭐 뭐야? 인간 놈들 먹이를 내놔라. 빨리 똥 던져야겠다. 야, 똥 던지기 데미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진화. 어 얘네 진화하는 거 처음 봅니다. 어 워메모는 성숙기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라? 개쓸모없어. 리얼. 리얼. 오 배고프다. 마음은 한결 더 커졌어. 이 커다란 마음으로 이번에야말로 후욱할 지키겠어. 진화 못해도 싸워보겠어. 먹이를 내놔라. 밥 따위 없다. 꼬마를 잡아먹겠다. 뭐야 나 뭐 눌렀어요? 아 도와주자 됐어. 도와주는 걸로 해. 뭔지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선방 때려. 죽여! 세구만 역시. 이게 맞겠지? 게스트로 두 명 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게스트는 무적이기 때문에. 브란다모는 뭔데 싸우지도 않은 녀석 만화가 없냐. 골 때리는 놈이네. 만화나 채워 이씨. 두 대밖에 못 때리는 녀석. 아 싸운 애구나 쟤는. 그랭쿠커문을 착각했네. 너는 속성이 뭐냐 근데. 잠깐만요. 땅이네요. 땅은 뭐죠? 물인가요? 나 물 없는데. 때려 그냥. 아싸. 왕똥이다. 저거 딜도 안 나온 주제 열심히 싸우는구만. 디벤션 시저. 아유 데미지 강력하죠? 진짜 세다 근데. 엄청 세다 한통은. 말이 안 돼. 걔 반칙이야. 저 녀석은 내가 아이템 바꿔줘야겠는데 저거 고정되면 저렇게 들어가면은? 발차기나 먹으라고. 나쁜 짓은 전부 바이러스가 하고 있어. 타입 차별 게임이야. 스피드 브레이크. 야 그런 거 써줘야 돼. 그래 도움 되잖아 그거는. 엑셀이. 어, 디멘션 시절나 먹어. 부스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죽을 놈이. 아 겸 시똥만큼 주는 것 봐. 진짜 극혐이야. 와 소름. 너무 민감해 지금. 또 놀러가자. 오늘 전혀 놀지 못했으니까. 물론이야 후우카. 야, 의뢰비 줄 거지? 누에이 밤이로군. 아, 씨, 북치는 것 봐. 개열반데. 블러그인이다. 타코미 나 있잖아. 상담하고 싶은데 시부야까지 와줘. 뭐야 죽은거냐 오메가몬?
이 분위기 뭐야? 와줘서 고마워. 벽에 부딪힌 느낌이야. 아이 더 이상 안 되겠어. 빨리 보내주자. 보내줘야 되는데 디지털 월드는 이터가 많아가지고 보내줄 수가 없다. 로얄 라이츠를 찾자고 했어. 아 이제 목표가 나왔네요. 로얄 라이츠를 찾아서 설득하자. 뭐 당연히 설득은 안 될 테고 그냥 겁나 패가지고 말 듣게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어. 빨리 이제 디지털 웨이브를 찾자고. 효과가 없어서 무리다. 아라타도 없죠? 오메가몬이 이제 탐지 담당 다우징.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뭐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변신 해제하고 합체 해제하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빨리 가자. 뭐 또 당연히 바이러스가 악당이겠지. 이대로 가자 이 멤버로. 뻔하지 뭐.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 기억이 없죠? 잠깐만요. 나 어디로 가라 그랬지? 아, 야! 어디로 가냐고, 나! 아이씨. 아, 나 이거 4층 한번 갔다 와야겠다. 예, 목표 보고 4층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우징이 알려준다며. 아키하바라로 가면 돼? 다우징몬이다 이제부터. 이제 다이아를 해방해줘. 궁금해 그냥 다이아리가 뭐가 있을지. 아직도? 가자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껴! 쟤 아니야? 주니어를 봐서 로얄라이츠 외향을 알았어. 솔직히 이제 몰랐거든요? 저 듀쿠몬이랑 오메가몬 알파몬 세 마리밖에 몰랐거든요? 걔네들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런 녀석도 있다는 거 깨달았죠. 길바닥에 있네 그냥. 고귀나 스가타다나 오메가몬. 오. 되게 멋있구만. 듀쿠몬의 기척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디어포트몬. 인간의 고도몬마데 히키츠레테 오메가 마지막 세기시의 나가 나쿠즈. 그런 뜻이었어? 나는 로얄 라이츠의 긍지를 버린 건가?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아마스길. 아마스길아. 가탐스르도와. 키사마. 얘 셀 목소리구나.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했더니. 셀 완전체 목소리 아니야? 얘는 로드나이트 몬족인가 봐요. 우린 알아서 임무 완수할 테니까 내방시도 너희 막을 거야. 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 원래는 이제 오메가몬 정도면 너무 세서 못 지나오는데 퇴화를 했죠. 로드나이트몬이 길을 한방 뚫어서 뚫어방 한번 해서 변기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로얄라이츠몬 나올 정도로. 뭐야 뭐야 쟤는? 이게 뭐예요? 듀나스몬.
아, 쟤도 노랠라이신가? 저런 애 없잖아. 나 처음 보는데? 나 누구든 다 제거해버리겠다. 동료끼리 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인간이나 디지몬은 상관없어. 우린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 소코마르다, 듀프토몬. 누구냐? 아, 얘는 우리 편인가 보다. 여기선 떠나라. 우린 인간을 해치지 않을 거야. 지금 물러나주면 여기선 소모가 너무 크니까. 아, 쟤도 그건가 보네. 저기 그 뭐죠? 저기 아, 영화관 옆에 있던 애, 그 날개 달린 애. 걔도 로얄라이 친 것 같죠? 이제 로드나이트몬 쪽엔 세 명이네. 우리는 이제 두 명 추가됐고. 도키아 끼고 가면 되겠다. 이터의 원인인 인간들을 증오하고 있다. 로얄라이트 몇 명인데? 절반이 노리고 있다. 듀프토몬 뭔가 다른 디지몬과 싸워야 돼. 동료가 되줄 디지몬이 있을 거야. 찾아야 된다. 고마워 오메가몬 듀프몬. 로얄라이트 찾자고. 반응을 찾아봐. 약간 좀 허접하게 생긴 애들이 적인가 보다. 그쵸? 솔직히 좀 약해 보이는 애들이. 근데 날개 달리는 애는 좀 세 보였는데. 사무소로 돌아가자. 아, 이거 찾기로 해놓고 돌아가자. 미친놈인가봐 진짜. 다우징 머신 찾자 그랬는데 방금. 사이코패스인가봐. 듀쿠몬 주니어도 지금 제 아빠 나타났다고 좋아가지고 말 걸고 있죠? 근데 우리 저스티몬 같은 애들은 뭐야 그러면? 디지털인데 그냥 찐따야? 기사단 같은 거 아니야 쟤네는? 그냥 그런가 보죠? 그냥 디지몬인가? 괜찮으신가요? 바쁘신가요? 예전에 왔었죠. 맨션 사는 애죠? 아빠 상태가 이상하다. 카미슈르에게 배신당해서 8년 전에 사고라던가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장난 상태가 됐어. 센트리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빠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번에 조사한 건 다른 건이에요. 아빠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가족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탐정님을 믿고 있어요. 센트럴 병원으로 가라는 거죠? 나 좀 아씨. 아, 다이아 해방해줘야지. 얘네 좀 바꿔볼 것 같은데. 너무 얘네로만 진행할 것 같은데. 좀 질리죠. 쟤네만 보니까. 아, 조금 이제 멤버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코. 우연이네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뭐 하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시간? 유코랑 만나달라. 프리패스네 그냥. 근데 로드나이트는 없으니까. 이 오빠 유고다. 무리 없다. 아, 원래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의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슬퍼졌다. 이제 모든 일을 해결할 때다. 계속 잭슨 만들어가지고 침묵질 할 때가 아니다. 병원에 왜 왔어? 도와줄 수 있나요? 야마시나 씨에게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확인해본다네요. 그럼 어쩌라고. 나 가면 되냐 이제? 로비로 갑시다. 어, 저 로딩 느려. 이벤트 있다. 아니네.
껴. 왜 그냥 앞에 있는 애를 해주지 안 보이는 데서 나왔어? 병실을 빠져나온 것에서 찾고 있나봐요. 어떻게 찾아야 좋을지. 창란 상태인 남자에 대해 찾아보면 됩니다. 아주머니. 아줌마 아니구나. 위층 아닐까? 상식적으로. 꼬마가 알고 있네? 뭐 어딨다고 그래서. 열리지 않는 병실이 어디 있는 건지 알려줘야지. 아니 어디 있는 건지 알려줘야지. 씨. 어우 열받아. 대용량. 대용량 뭐였죠? 기억 안 나네요. 아이템 잘 받는 거였나? 스캔 잘 되는 거였나? 일반 병동에 있겠죠. 특별 병동은 다 이제 에덴 증후군 환자용이니까. 열리지 않는 병동이라고 그랬지. 저기 두 개다. 여기다 여기. 카마시로의 앞잡이구나. 8년 전 기억이 없나 보네. 우리도 개비스콘 개비스콘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가? 로폰기에 지하 시설로 보내줘. 향하자. 이 먼데를? 정신의 데이터화를 연구하고 있어. 공동연구가 스웨드와 같이 기억을 되찾아줘. 디지털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 야마시타의 기억 안에 디지털 뭐 데이터가 있어서 시프트가 있었고 우리는 들어간다. 그렇네요. 아, 자, 극혐 메가맨 듣는데 갑자기 뭐죠 맵? 제가 안내할게요. 웹핑 해뒀으니까 빨리 가죠. 안내해 그럼. 안내한다면서. 오 이번 거 세 보이는데. 역시 바이러스구만 악당은. 뻔하지 뭐. 일단 제거해. 이거 경험치 많이 줄 것 같다. 2000 기대해봅니다 저는. 2000. 2000만 줘도 만족해요. 원래 그 리그에서 플래툼 리그에서 왕기 꿀몬 한 마리가 1900 줬는데. 기대합니다. 진짜 2000 준다. 너무 좋다. 그럼 만족하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가? 이거 민나. 너 왜 갑자기 세인트 너클을 써? 뭐야? 뭐야? 우와 데미지 봐. 소감은 좀 바꿔야겠다. 아이템 좀 관통 데미지 넣는 녀석이라 데미지가 물 데미지가 필요가 없다. 아 속도구나? 그럼 잘 바뀌어져 있었네. 오 근데 속도가 의외로 좀 빠르네요? 45 빼도 꽤 빠르네. 의외다. 하나는 그거 갑시다. A가 있거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25 플러스에서 속도를 줄이고 만화를 올렸습니다. 아 이거 내려가. 아 난 엘리베이터 같은 건 줄 알았지. 와 소름이네. 혼내줘.
세 명 합쳤어. 와, 겁나 쎄. 디멘션 시저. 그랜체. 아, 얘 너무 허접하게 생겼어. 저 진화 전이 오히려 더 쎄 보여. 듀란다몬. 듀란다몬 테마 할래? 에이스긴 한데 좀 물린다 야. 디자인적으로다가. 와, 진짜 바이러스밖에 없다. 너무나도 차별적인 게임이야. 그렌치. 그렌치. 강력합니다. 크리가 뜬다는 전제 하에서는, 크리가 뜬다는 전제 하에서는 완주체도 딜이 굉장히 셌는데 115에다 크리면은 엄청 세단 느낌이 없네요. 이거. 레벨도 뭐 60에 지나간 거 아닌가? 확실히 이제 사이버 드라모이랑 저스티몬보단 상위호환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언젠간 지나하겠다. 언젠간. 아, 떨어지는 도중에 만나는 건 뭐야? 와, 센트너클 겁나 쎄. 내려갑시다. 왜 이렇게, 뭐 이거 길 안내해준다 그러지 않았어? 이게 안내할 가치가 있는 길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와, 대박. 하이야 엘리먼트. 세상에 하품이 나다니. 세상에. 민나 요크 간바타네. 야. 진짜 하겠어. 이 아래 두 마리. 무리시자 다메다요. 근데 내가 알고 저스티몬이랑 저 그랭쿠가몬이 아니라 저스티몬이랑 저 듀란다몬 두 마리는 태화해도 갈 데가 없거든요? 다시 궁극체로 갈 데가? 그러니까 완전체를 다른 걸로 태화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디지몬이 있을 수가 있지? 서포트 엔드는 뭐야? 아, 와, 저런 게 있구나. 괜찮은데? 너니? 예쁘게 여기 있지. 혼내줘. 벌을 내려야겠다, 야. 요티스몬이랑 저기 뭐냐 나이트몬? 쟤네 레벨업 할 때 진화할 때 맞춰서 좀 내립시다. 딱 봐도 바이러스까지 생겼죠? 딱 봐도 못되게 생겼어. 눈꼬리가 내려가 있었으면 나는 의심했을 거야. 착한 녀석 아닌가라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 뒤에가. 저 녀석 나쁜 놈이야. 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냐? 안 되죠? 그쵸, 올라가 있죠 지금 뒤에? 바이러스다 너.
소리부터 바이러스야. 말도 못해. 평범한 디지몬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 데이터. 디지몬이 맞긴 하지. 말을 못하니까. 어?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거 썼어. 바이러스 맞네. 뭐야, 뭐 한 거예요? 표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일단은 데미지. 추뎀 뜨니? 관통 데미지 있으니까 뭐. 아, 알 것 같아. 속성 반대로 되는 거지. 아, 그거 아니야? 속성 반대로 되는 거? 뭔가 이상해. 뭔가 표시가 이상하다 했어. 쳐봐. 맞으면 알겠지 뭐. 쟤 때렸어. 쟤 때렸어. 와, 소름. 힐을 한다고? 저걸 쓰면서? 너무 역겹다. 그라에 힐 개수가. 아, 지랄하지 마 진짜. 너무 열받아. 넌 죽었다. 때려! 그렇지, 역시. 근데 두 배 들어가서 190이라고? 너 베르크세르크 소드 써봐. 통해 이런 애들한테? 보스한테? 이게 더 궁금하다 나는. 풀렸네. 네, 저 베르세르크 소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통하는지가 궁금해. 솔직히 뭐 쟤 한 명 빠져도 잡을만해? 그냥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안, 아 미스가 뜨는 건데 봐야 알겠다. 어,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면 이득인 거 아니야? 너는 회복해줘. 와, 1300 회복. 이거나 맞으라 이 말이야. 350이나 맞는다 이 말이야. 소드 안 통하고. 브레인 넙쳐? 아, 데미지 기술이구나. 발차기나 맞으라 이 말이야. 와, 강하다. 죽었다는 딱 봐도 몇 대만 더 때리면 죽는다. 아휴, 다 와가지고 뭔 짓이냐. 이게 맞겠다. 바이러스로 칠걸. 귀찮네 얘. 자, 데미지가 갈수록 느낌이 안 좋아. 별론 것 같아. 브레인 넘쳐. 아, 받을만 하죠? 번개는 여기에 약했나? 해머. 아, 좋아요. 속성은 안 변하는구나. 메모리 업 나왔다. 대박. 아, 괜찮아요, 야마시나 씨. 기억이 일기 모두, 나의 몸은 항상 진짜 기억과 싸워왔던かもしれない.聞かせてください. 야마시나さんの 기억には 일体 뭐가 기자마れているんですか? 8년 전에. 아,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 때 에덴 증후군 최초 환자 나왔다고 하죠. 운용 실험 목 당시 제가 소속していた 내륙 베타 테스트와
세도가 같이 지휘를 했고 이런 중요한 역할인데 넌 양산형 캐릭터 쓴 거야? 아 유고 아 다른 네 명이 얘네구나 어 그런가 보죠? 유고 뭐 유코 아라타 노키아 그리고 저기 타코미 이렇게 다섯 명이었나 보네 아 디지털 세계로 갔나 보네 아 그래서 우리 그 저기 타코미들 다섯 명 아이들을 말 듣고 디지몬 세계에 흥미가 생겨서 스웨도가 테라포밍 하는 거 도와줬나 보다 기억을 봉인시켜 버렸어 누구 맘대로 기억을 뭐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다 뒤지게 생겼는데 제 오빠는 그냥 확실하게 지금 가버렸구만 응, 괜찮아. 빨리 나의 다음 임무 해야 돼. 지원 필요하니까 신주쿠로 와라. 귀찮은 이 새끼. 끈적거리는 건 과연 무슨 타입일까? 끈적끈적. 3시간 정도 했죠. 신주쿠 빨리 갑시다. 길가 있나 보죠. 여기 없으니까. 바이러스겠지? 아직 만난 건 아닌데 바이러스일 거야. 뻔하지 뭐. 저기있네 저기있네 저거 바이러스가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이 조합이 제일 세 그쵸? 그쵸 제일 세죠 지금 플래시 오몬이 너무 약해 가까이 있어 잘 부탁한다. 아 쓸모없는 놈들. 미터 한 마리 정도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저스티스 캐. 아 맞다 얘들 관통 데미지 입혀야 되지. 이터 그 앵무족에는 디멘션 시죠. 꺼져. 500이다 500. 겁나 세다. 아 돈 많이 주고 이상하게 쟤는 돈 많이 준단 말이야. 살았다. 신세를 졌어. 시아도에도 있는 모양이야. 처리 줄 수 있겠어? 살아다가 지하로 상하는 모습을 봤다. 내가 가주도록. 궁금한 게 있는데 살아다가 누구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 살아다라는 애가 있었나요? 아라타. 신명수배 야 너 지나했지 공채로 가자 껴껴 아무런 대화도 필요 없다 오로지 돌진뿐
전에 한번 왔던 곳이라서 뚫려있나 보네요. 저거 느낌표 있다 이거지? 저기로 어떻게 가? 여기 막혀... 데이터라고? 안 싸우면 돼, 안 싸우면 돼 상관없어. 근데? 이게 정답인가 보다. 아, 잘 가요. 발차기나 쳐먹으세요. 와, 혼자서 천? 잘 주죠? 아, 얘가 그거네. 여기 그거 담당이었네. 아, 아래에 있는 저게 생긴 거. 아, 길이 복잡하게 만들었어. 루비. 나 메모리 칩 받지 않았나요? 메모리요? 115. 데려와도 되죠? 그분? 화염드라몬 데려와도 되겠다. 딱 기다려. 에이스 출동한다. 화염드라몬은 전투력적으로 60레벨 완전체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티에 올 자격이 있어. 진화 태화 하다가 조금 이제 전투력에 땜빵이 생기 전투력이 좀 훌 꾸달 좀 꿀리면 내 대사 표현이 너무 천박해서 계속 고민했어. 순간적으로 몇 번이다. 뭐 다 완전체야? 어, 종류별로 있네. 어, 얘 우리 아직도 완전체니 너? 이런 쓸모없는 새끼. 무속성이었지. 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너 대신 플래시 오먼. 종류별로 이제부터 부스트가 나와? 허, 앵무족에 겁나 많고요. 앵무족의 셋이랑 인간형 이터 둘? 이 쓰러져 있는 기꺼시가 아니라 뭐죠 쟤네는? 사람들이군요. 또 늦어버렸단 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한 마리씩 싸우면 인정. 텍스처 뷰. 아씨. 저 버그죠? 버그 단체 그 없음? 하나씩 쓰자. 뭐 이거 뭐 여러 번 쓰겠어. 아, 왜 해 이거. 해야지. 자, 너는 그란쳇 꽂아주고. 진작에 생각해서 얘는 별로 효과가 없죠. 마뎀 한 번만 꽂아볼래? 에이, 얘 뭐니? 디디니? 얘 평타랑 비슷한 것 봐. 실한가? 스피릿 크래쉬. 아니, 지능을 겁나 찍어주는데 왜 저렇게 들어가, 데미지가? 디멘션 시저. 어, 디멘션 시저 진국이죠? 마하러시 2. 강력기를 쓰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인 거야? 묘티 스무니 가자. 보여줘라, 악역의 힘을. 노디스몬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보여줘.
뭘로 때릴래? 나이트메어 가자. 어둠 데미지 추가가 있기 때문에 크리 78. 크리가 떠도 78이라고? 국가몬 스피드업. 국가몬 턴 너무 느려. 스피드업 20% 업. 오이긴 개뿔론 뒤졌어. 시작. 잘 가라. 허 많이 준다. 마을어시 2. 마을어시 2 솔직히 쓸만하죠. 완전체한테는 뭐 금상첨화지. 썬더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난 어떻게 생각해? 얘네들 목적이 뭘까? 스웨도가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이터의 목적 알고 있는 거야. 식사는 왜 하는 거냐? 사람은 어째서 사는 거야? 죽고 싶지 않아서? 사람은 진화하기 위해 살고 있다. 인간 니토 다르지 않다. 아, 얘 예. 이토의 진정한 힘은 데이터를 흡수해서 자신 진화한다. 얘가 스웨도가 진정한 적 아니야? 이토들을 막 이용해서 로얄라이츠까지 다 싸먹는? 이터는 온갖 진화가 가능한 특별한 존재다. 아, 차원의 벽 붕괴. 키시베놈 연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손을 잡았다. 여기부터 이제 다른 악당들이다. 얘는 이 녀석의 목적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계의 완벽한 융합. 인간의 진화.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진화되지 않은 것은 임펠몬 영원히 완전체로 사는 거냐? 유곤가 보죠? 진화의 기로에 닿았다. 저희가 다루는 거야? 기분은 어떠신가요? 얘는 과거가 떠올랐나 봐. 저와 함께 가십시오. 슬픔이 사라질 겁니다. 소망을 잃어드리죠. 커다란 숙제가 있어. 힘이 있어야 돼. 그걸 해결하려면 스웨도 쪽으로 가겠다. 쿄콘가 보네요. 뭐 있다 나온 거야? 갑자기 정해졌으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문을 할 열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 열수 있잖아.
やめておけ。彼の決意は固い。별이는확고해말해도소용없어내조수라면뭘할지빨리가아맹스피드로사건을전부해결사무소로돌아가자극장의커피가우리들을기다리고있어내가다게맛볼시간은없지만뭐진짜진행많이하고있는것같다순식간에3시간좀넘게했는데로얄나이츠의동향을살피고있었어그들의위치를파악했지오다이바시부야우에노그리고에데니아오다이바에서액자몬이명확한반응을보이고있어액자몬은뭐야굴지의파괴력을갖고있지근데이터한테공격당해서느려진것같아방에다가액자몬을둘러싸고감시하고있는것같아시부야는매그너몬우에노는강쿠몬에덴덴슬레이프몬이반응검출했다나다모른다진짜아는애하나도없다진짜보면또알수도있지않을까요다음해야할일을알고있겠지일단적은로얄라이츠커피마셔오버팁니다이제패럴렐월드어잠깐제목이좀이상한데제목이좀불안한데나제목으로사람을불안하게감히이거너무같은데지만보면좀그렇잖아뒤집으면여러번진화시키면서봐야되는데아근데경험치를아예엄청나게주지않는한은내가이거를계속사건쓰기가좀그렇다사실이제특훈을시켜서성숙기안유체써도되는데궁극체를봐야재밌잖아요이걸일단보고이게뚫려있으면은내가여기서컷하고다른디지몬으로진화조건을맞춰서플레이를할텐데 일단은뭐에덴뭐오다이바뭐이렇게착착나오는데거기서내가정해서가는거야그렇게자유도가있어에덴으로갈래그러면은그약해졌다고그랬잖아요물어보자아시부야로가서매그너몬이라는녀석을먼저보래요매그너몬흠그런녀석도있구만매그매그매그너몬어디있느냐얘다어디갔어뭐야아그거하면되겠구나그은신하는거잠깐만요근데디지몬먼저편성을하겠습니다밸런스좋게편성하죠이렇게플래시오몬딜너무후달려플래시오몬을빼야돼여기냐아하여기서경험치많이주는적나오면은아예끊고진화시켜서다음화로이어도될것같은데너무같은것만보면은이게임의매력을못느끼니까잠깐만좀나와봐경험치한3000만주면내가여기서끊고갈수있어아예내가이걸로보면되는구나너무스토리진행도비슷한데이렇게가버리네아얘네좀아닌것같은데얘네는좀느낌이없는데1500정도줄것같다어잘잡아요어잘잡아요
2000이라고? 야,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하죠. 3시간을 했고 다른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일단 디지랩으로 가. 다른 아이템 못 가줄 거 없잖아. 그냥 여기서 진화 단계만 바꿔서 시작하는 걸로 하자. 지금 3시간 10분이거든요? 33시간 10분?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풀버전으로는 안 찍을 겁니다. 다른 영상을 끄는 다음에 진화 조건을 맞춰가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뭘로 진화할지 도감으로 좀 정해보죠. 도감이 있을 텐데 너무 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 여기 있다. 그랭크 가문부터 다 그냥 내릴까 한번? 아 이런 애로 되네. 이쪽 계열로 진화해보죠. 왕쿠 가문으로 한번 해봐. 아 나 이거 없나봐. 백신인데? 얘도 괜찮고 주레이몬.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쟤랑 무조건 바꿔야죠. 얘네 둘은 많이 봤으니까 슈퍼스타몬으로 내려야 된다. 얘는 뭐 슈퍼스타몬으로 내리는 걸로 하고 너는 난 이런 식이야. 그레이드몬으로 가자 너는. 자 일단 내립시다. 그레이드몬으로 가고 여기서 진화를 한다면은 와 얘 뭔데 되냐? 150에 170이 돼? 안돼 방어력이 안돼. 공력은 되는데 이거 안된다. 얘 안되겠다. 지력도 엄청 들어가네. 얘가 될 것 같죠? 얘는 제가 체력을 찍어놨기 때문에 얘로 가는 걸로 하죠. 데이터가 됐네요. 이건 뭐야. 어 얘네 둘 다 되겠다. 데이터를 채워놓는 게 낫겠죠. 얘로 가는 걸로 하고 얘는 아 플래시오몬 내려야죠. 깨구리로 내립시다. 깨구리는 뭘로 지나해? 깨구리는 바이러스로 갈래? 깨구리는 그냥 그 전부 낫다. 어, 전부 낫죠. 넌 진화할 수 있는 애니? 무속성이 있다 바이러스랑. 무속성은 좀 그렇고 무속성은 화염드라몬의 자리가 있으니까 무속성 한번 갈까? 45레벨짜리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방어력 130을 못 찍을 것 같아. 얘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얘로 일단 정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스티몬 그랭크 가몬. 저스티몬은 슈퍼스타몬. 선택지가 없네. 똥 던지는 애 아니냐? 어 재능이 안 돼 얜 또. 어 잠깐만 일단 대기. 아 그 일단 구랭쿠가 뭐 내려야죠. 너 진화되냐? 와 너가 되네. 조건이 안돼. 어? 나 얘로 진화할 수 있어? 얘네는 그 보스 아니야? 왜? 개치사에. 아 좀 생각해보자. 제가 안 본 컨텐츠가 그 스피릿이라는 거 안 봤고요. 스피릿 근데 뭐 얻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안 되겠죠? 그리고 합체를 안 봤는데 합체하는 것도 해야겠다. 사람들 하면 됐고 그거 한번 내려야죠. 그럼 뭘로 내려갈래? 벌레로 할래? 벌레가 낫겠지? 왕쿠가 뭔 뭘로 변하냐?
방어력 지적이라고? 아, 너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아, 그거 하자. 합체. 그 파일 드라몬. 어, 파일 드라몬 합시다. 얘는 이걸로 내리고. 내리고. 와, 그럼 내가 화염 드라몬을 내려야 되네. 화염 드라몬 내리고. 와. 우정이 부족해. 심지어. 얘네 그 파일 드라몬으로 가고. 일단 파일 드라몬. 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너는 뭘로 진화할 수 있어? 너 진화할 수 있긴 하니? 이거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저거 슈퍼스타몬도 문제다. 너가 좀 심각하다. 슈퍼스타몬 일단 이걸로 가야지. 이거는 진화시키는 거 안 보겠습니다. 너무 추할 것 같기 때문에. 너가 문제야. 너 넌 둘 중 하나야. 넌 넌 될 것 같아. 마구 올리면은 나이트모는. 아, 그럼 난 얘네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 거네. 근데 얘, 얘는 어, 얘 재능이 되네? 아, 재능이 안 되는 건. 재능 안 되면 못 되지. 아, 둘 다 안 돼. 얘도 나이트몬도 안 되네. 이거 해봐. 블랙 고양이 하자, 귀엽게.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생각보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가루르몬? 그걸 합시다. 그러면은 그 블랙 어그레이몬이랑 그 메탈 가루르몬 있잖아요. 블랙 메탈 그레이 메탈 가루르몬이었나? 흑? 흑? 걔로 가서 걔네가 오메가몬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걸로 다음 목표. 요티스몬이 에이스. 요티스몬은 진화를 이거를 보면 되겠죠? 와, 지력 200을 어떻게 찍어? 이건 좀 쉬워 보인다. 어, 이렇게 다음에 너는 일단 파일 드라몬까지 완성시켜서 오고 얘네들 합쳐서. 그럼 너희 중에 블랙 어그레이몬이 될 녀석이 하나 필요한 건데. 그럼 도감으로 가. 아이씨 헷갈려. 도감. 아, 이렇게 볼 수 없나? 디지몬 들어가서? 여기선 못 보네, 진화를. 아, 도감으로 봐야 되네. 굉장히 귀찮죠? 왕개골몬부터. 너를 내리면은 일로 내리면 안 돼. 너 왕개골몬 탈락이야. 대불문을 봐야 돼. 이러면 대불문을. 대불문은 내가 이걸 보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누굴 내려야 될까? 쟤는 저쪽 계열로 가고 싶고, 톱니문은? 톱니문 출신은? 여기서 슈퍼스타몬을 내려야 되는 거야? 슈퍼스타몬. 아, 슈퍼스타몬은 그 추한 걸로 변하기로 했으니까 안 되지. 개굴몬을 내리는 게 맞네. 너를 진화시키던가 태화시켜서 다른 종류로 아예 뽑아야 돼. 해산 수산물이 아니라. 아이, 너 말고요. 아이. 수산물밖에 없잖아. 일단 진화시키고 정하자. 자, 어차피 쭉쭉 진행해야 되니까. 다음 숙제는 파일 드라몬이랑. 아, 그게 없네. 아예 새로 한 마리 뽑을까? 새로 한 마리 뽑아야겠다. 아휴. 노티스몬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노티스몬을 내려서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려 보내기도 좀 애매한데. 도감. 난 내 톱니몬을 다른 거랑 합체시키고 싶지 않은데. 난 아구몬을 만든 적이 없군요. 와. 근데 이 검은 앤 만들었다. 검은 아구몬이라는 것도 있어? 잠깐만요.
호르몬. 이거 아닐까? 이걸로 한번 가보죠. 호르몬이 있을 텐데 나한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너는 너희는 뭔데 이렇게 경 레벨이 높은 거니? 뭔 일이 있었던 거니? 지나해봐. 레이디 데블몬 암흑파. 와 70이야? 와 세다. 레이디 데블몬 너를 뭐 태화시킨다거나 진화시킨다면은 이런 쪽으로. 그라우몬은 뭐야? 그라우몬은 아직 아니야? 지오그레이몬 너도 아니야? 뭐? 라프타드라몬. 라프드라몬 업. 돌그레몬. 돌그레몬이 뭐죠? 얘는 뭔데 80이나 필요한 거야? 와 레벨 60에 80이래. 너무 깡패다. 야 치 버드 프리지몬. 시꺼먼 거 다 해방하겠습니다. 운성 잠깐만 색깔 노름이잖아. 너는 왜 진화가 안 되냐? 아 능력치가 안 되는구나. 와 아쉽고. 레키스몬. 마하 가오가몬. 이게 뭐야? 피콜몬. 야 35레벨. 아 넌 완전 최고나. 스타몬. 스타몬 누구 할래? 와 뭐야 콩알몬. 메탈 콩알몬. 이건 뭐야? 캐치 콩알몬? 야, 콩알이 이렇게 많아? 와 130 물리공격을 하거나 대상을 액정한. 오, 특이하네. 저 금. 아 금은 방도를 못 찾았다. 금은 없다. 안드로몬 할래? 안드로몬은 뭘로 진화할 수 있을까? 아, 생각보다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나봐요. 뭔가 좀 허접하네요. 이거 팜솜 좀 꽉꽉 채워놔야겠다. 레오몬 진화할래? 뭐 할래? 이거 뭐냐? 오! 얘다! 야, 운이 좋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를 키우면 되겠다, 그냥 아싸리. 그쵸? 방어력 꽤 돼, 85면은. 체력도 보너스가 있고. 블랙 오그레이몬을 얘로 만들고 파일드라몬이 제가 생각에는 우정이 있었던 걸로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정은 아마 그 우리 파티에 또 누구냐 블랙 가트몬 얘가 우정이 맥스일 겁니다. 65밖에 안 되네. 야 아이템 맥이면 되니까. 그리고 롱몬은 뭐야? 와 얘 다 뚫려 있네. 아무것도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펌프만 할래? 넌 뭘로 변할 수 있냐? 신기하다 이런 애들도 다 진화가 있다는 게. 어 얘가 나산몬이구나. 어? 이바몬이라고 하네요? 다 진화시키는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할래? 와 재료가 될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이미 재료는 정했어. 너는 그럼 뭐냐? 너 능력이 재능이 7밖에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아 뭐 됐다. 디지뱅크에 있는 디지몬들을 좀 옮기죠.
뭐 완전체로 옮기자. 아트라 카프테리몬이랑 데이터몬 화이트 레오몬 아 얘네는 좀 거시기한데 토우몬을 옮기죠. 파일드라몬 내가 만들거니까 왕개골몬 있고 와이즈몬 옮기죠. 완전 이제 새로운 진화 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아이언네오몬 옮기고요. 실피드몬 저것도 옮겨야겠죠. 스컬그레이몬 옮기고 스컬그레이몬이라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하다. 엄청 옛날에 하냐? 와 나 아구몬이 안 뚫려 있는데 지금 이 컨버튼가 저거 해가지고 메탈 그레이몬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메가로 그레이몬, 릴리몬 뭘 데려와야 될까? 래피드몬을 데려오면 되려나? 처음 보는 앤데 이렇게 멤버들을 넣어서 다음 시간에 진화해서 오는 걸로 하죠. 바로 착수하면 되겠네요. 해서 저기서 그거 강제 조우해서 진화 싹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스토리 진행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껴! 시간! 33시간 30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은 끝났으니까 일요일이군요.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뿅!